안녕하세요. 신의 TV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외모나 겉모습으로 다른 사람을 잘못 평가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우리도 모르는 편견이 작동을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동화는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 때문에 나무꾼 아저씨에게 일어난 감동적이고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숲속 깊은 곳에 오두막 한 채가 있었어요. 오두막에는 나무꾼 아저씨가 혼자 살고 있었지요. 아저씨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무를 해다가 시장에 팔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번 돈으로 빵도 사고 채소도 샀답니다. 그런데 아저씨는 씻는 것을 무척 싫어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는 손에 물을 조금 묻혀서 쓱쓱 눈곱을 문질러 떼는 게 전부였지요. 아저씨의 머리털과 수염은 늘 덥수룩하고 몸에는 때가 꼬질꼬질 끼었어요. 게다가 지저분한 털옷에는 나무 껍질과 마른 잎이 대롱대롱 매달렸지요. 아저씨가 시장에 나타나면 아이들은 얼른 엄마 뒤로 숨거나 울었어요. 아저씨는 그냥 인사를 했을 뿐인데 말이죠. 가게 주인들도 인사를 받기는커녕 물건만 주고는 눈을 돌려버렸어요. 사람들이 왜 그러는지 알 수 없었던 아저씨는 많이 슬펐답니다. 어느 날 시장에 다녀오는 길에 나무꾼 아저씨는 나무 밑에 이상한 털뭉치가 있는 것을 보았어요. 저게 뭐지? 가까이 다가와서 보니 그건 털뭉치가 아니라 잔뜩 웅크린 채 낑낑거리는 강아지였어요. 아마도 다리를 다쳤나 봐요. 이런, 너도 혼자니? 아저씨는 강아지가 가여웠어요. 아저씨는 강아지를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덕지덕지 때가 묻은 기다란 털 때문에 다친 곳을 치료해 줄 수가 없었어요. 아저씨는 가위로 털을 싹둑싹둑 잘랐습니다. 약을 바르려면 다친 곳을 깨끗이 씻어야 할 텐데. 아저씨는 강아지를 목욕시켜 주었지요. 야, 너 진짜 멋지구나. 털을 자르고 목욕을 하고 약을 바른 강아지는 더 이상 더러운 털뭉치가 아니었어요. 반짝반짝 윤기가 흐르고 새하얀 털을 가진 예쁜 강아지였지요. 강아지도 기분이 좋은지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었습니다. 그러다 아저씨는 문득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았어요. 아저씨는 더러운 옷을 훌렁 벗었습니다. 그리고 어푸어푸 깨끗이 세수를 하고 귀 안쪽도 박박 문질러 닦았어요. 손과 발도 뽀도득뽀도득 씻었고요. 아저씨는 이도 구석구석 말끔히 닦고 머리도 가르마를 타서 쓱쓱 빗었습니다. 내친 김에 덥수룩한 수염도 자르고 소나무 향기가 나는 로션도 발랐지요. 아니, 내 옷이 이렇게 더러웠나? 깨끗이 씻었는데 더러운 옷을 또 입을 수는 없지. 아저씨는 옷에 붙은 나무 껍질과 마른 잎을 탁탁 털어내고는 냇물에 깨끗이 빨았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아저씨는 콧노래가 저절로 나왔습니다. 다음 날 아저씨는 세수를 하고 이를 닦고 머리를 빗고 깨끗한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는 나무를 팔러 강아지와 함께
시장에 갔지요. 아이들은 숨지도 않고 울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아저씨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와, 귀여운 강아지다. 아저씨, 강아지 좀 만져봐도 돼요? 채소가게 아주머니도 아저씨를 반갑게 맞으며 인사를 했어요. 이게 누구세요? 나무꾼 아저씨네요. 수염을 깎으니 꼭 다른 사람 같아요. 빵 가게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머리 모양이 참 멋지군요. 나무꾼 아저씨는 그제서야 깨달았지요. 사람들이 날 피한 건 더러운 모습 때문이었어. 아저씨는 기분이 좋아 날아갈 것 같았어요. 돌아가는 길에 아이들이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아저씨 집에 가서 강아지랑 놀아도 돼요? 그럼 언제라도 괜찮아. 이제 강아지와 나무꾼 아저씨는 더 이상 외롭지 않답니다. 오늘의 동화 산신령이 구해준 효자. 옛날하고도 먼 옛날 강원도 고양산에 외아들이 홀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어요. 이 아들은 어머니를 정성을 다해 모셨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산속에 들어간 아들이 나무를 한지게 해서 집으로 돌아왔지요. 어머니, 저 왔어요. 하지만 안방에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어요. 방문을 열어보았지만 어머니는 없었답니다. 어머니, 어머니, 어디 계세요? 아들은 뒷간, 밭, 어머니가 약초를 캐던 산속까지 다 찾아다니며 소리쳤어요. 하지만 대답하는 건 어머니, 어머니, 어디 계세요? 하는 메아리 뿐이었답니다. 어느새 해가 졌어요. 밤하늘에서는 별님이 반짝반짝 빛나고 하얀 달님도 둥실둥실 떠올랐답니다. 발을 동동 구르며 집으로 돌아온 아들이 깜짝 놀라 소리쳤어요. 어머니! 어머니가 방에 누워있는 거예요. 어머니, 어딜 갔다 오셨어요? 난 아무데도 안 갔어. 난 하루 종일 이렇게 누워있었는걸. 어머니 말에 아들은 더 묻지 못하고 뒷머리만 벅벅 긁었답니다. 며칠 후 아들의 꿈에 산신령이 나타난 거예요. 나는 고향산의 산신령이다. 지금 안방에 누워있는 건 네 어미가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죄를 짓고 쫓겨나 이 산속 연못에 사는 괴물이다. 며칠 전 머리가 용이고 몸이 뱀인 괴물이 네 어머니를 해쳤느니라. 그리고 괴물은 너도 해칠 것이다. 네 어미로 변해 안방에 누워있는 괴물의 눈을 찔러야 네가 살 수 있느니라. 어머니에 대한 네 효성이 지극해서 말해주는 것이니 마음에 깊이 깊이 새기거라. 꿈에서 깨어보니 어느새 아침이었지요. 아들은 고개를 갸우뚱했답니다. 말도 안 돼. 정정하게 살아계신 어머니가 괴물이라니. 아들은 어머니를 더 정성껏 모셨답니다. 며칠 후 아들의 꿈에 산신령이 또 나타나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산신령님, 죄송하지만 저는 그 말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좋다. 내일 내가 일러주는 연못으로 가라. 그리고 보름달이 떠 연못 한가운데에 오면 이 화살로 연못에 비친 보름달 한가운데를 쏴라. 꿈에서 깬 아들의 손에 꿈에서 본 화살이 쥐어져 있는 거예요. 아들은 괴로워하며 밤이 되길 기다렸어요. 드디어 어두워지고 보름달이 떴답니다. 아들은 잠이 든 척하고
눈을 감고 있었어요. 그런데 부시럭부시럭 하는 소리가 났지요. 아들이 방문을 빼꼼 열고 내다보니 어머니가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은 산신령이 준 화살을 들고 몰래 뒤따라갔지요. 산속 연못까지 온 어머니가 괴물로 변하더니 연못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제야 아들은 산신령의 말을 믿었답니다. 아들은 바위 틈에 숨어 보름달이 연못 한 가운데로 오기만 기다렸어요. 겁이 나서 몸이 와들와들 떨렸답니다. 드디어 보름달이 연못 한가운데 왔어요. 아들이 활 시위를 힘껏 당겼다 놓았지요. 화살은 슝 날아가 정확히 보름달 한가운데를 찌르고 물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러자 수면이 출렁출렁 소용돌이 치더니 꽁 하고 소리치면서 화살이 눈에 박힌 괴물이 솟아올랐답니다. 바로 그때 번개가 번쩍 치더니 괴물이 떨어져 버렸어요. 번개를 맞은 괴물은 그대로 돌이 되었어요. 괴물은 없앴지만 어머니를 잃은 아들은 너무 슬펐지요. 아들은 연못 옆에 어머니 무덤을 만들고 울고 또 울었어요. 그렇게 울다 지쳐 쓰러진 아들은 하늘나라로 가고 말았답니다. 산신령은 효성 지극한 아들을 불쌍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들을 바위로 만들어 어머니 무덤을 지키게 하고 아들의 영혼을 불러 산신으로 만들어 주었답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이 바위를 신의 바위라 부르고 돌이 된 괴물의 머리가 용을 닮았다 해서 용두석이라고 부른답니다. 오늘의 동화 말죽거리. 조선 제16대 임금인 인조는 이괄, 이귀, 김자점과 같은 서인 일파가 반란을 일으켜 폭군 광해문을 몰아내고 새로 임금이 되었어요. 그로부터 2년쯤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이괄이 부하들을 불러 말했지요. 인조가 임금이 될 때 나는 큰 공을 세웠다. 헌데 난 다른 공신보다 벼슬이 낮고 상금도 적게 받았다. 난 억울하다.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임금과 나보다 벼슬이 높은 공신들을 혼내줄 테다. 백성은 난을 일으킨 이괄이 머지않아 한양으로 쳐들어올 것이라는 소문을 듣고 모두 피난을 갔답니다. 한양은 지금의 서울이랍니다. 인조 임금과 대신들도 궁궐을 나와 피난길에 올랐답니다. 피난을 가던 임금과 일행이 강가에 닿았을 때 날은 이미 어두워졌어요. 강가에는 사공도 없고 나룻배 몇 척만이 잔잔한 강 한가운데서 흔들리고 있었지요. 사공을 찾아오너라. 군사들이 사방으로 흩어져 찾았지만 사공은 보이지 않았답니다. 그때 누군가 차가운 강물로 풍덩 뛰어들었습니다. 아니 추운데 누가 강물로 뛰어든가요? 임금이 걱정이 되어 묻자 장군이 나서서 대답했어요. 마마, 강 한가운데에 있는 나룻배를 끌어오려고 강에 뛰어들었습니다. 아니 뭐라?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밤에 그것도 이런 추위에 나룻배를 끌어오려고 강으로 뛰어들었단 말인가? 인조 임금은 군사의 충성심에 가슴이 뭉클했답니다. 얼마 후 군사가 배 두 척을 끌고 강에서 나왔어요. 마마, 빨리 강을 건너셔야 합니다.
임금과 대신들은 배 두 척에 나누어 타고 어둠을 헤치면서 간신히 강을 건넜지요. 하지만 왕비와 대비가 아직 강을 건너지 못했기 때문에 길을 떠날 수는 없었답니다. 오늘은 길을 더 갈 수 없겠어. 할 수 없지. 여기서 머물러야겠군. 임금과 일행은 왕비와 대비를 기다리며 강가에서 밤을 지새웠어요. 인조 임금이 하늘을 쳐다보았지요. 아, 하늘은 저렇게 평화로운데 내 마음은 이렇게 어지러울고. 찬 강바람은 살을 파고들 듯 쌩쌩 세차게 불었답니다. 어느새 밤이 가고 새벽이 되어 막 동이 틀 무렵이었어요. 노를 젓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마마, 저기 왕비마마님과 대비마마님께서 오시옵니다. 임금은 대신과 함께 강가로 나갔지요. 정말 나룻배 한 척이 강기슭으로 다가오는 게 보였답니다. 대비와 왕비가 강을 건너오자 마마, 서두르셔야 하옵니다. 이괄이 오기 전에 어서 떠나셔야 하옵니다. 하고 임금에게 대신이 말했어요. 알았소, 어서 떠납시다. 임금은 아침밥도 먹지 못하고 길을 떠났어요. 일행은 모두 지치고 배도 고팠지만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지요. 얼마쯤 가다 보니 한 백성이 임금 일행을 막았답니다. 임금을 배워야 한다면서 말이에요. 그대는 어디 사는 누구요? 저는 과천에 사는 선비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요? 선비는 대답 대신 보자기에 싼 무언가를 쓱 내미는 거예요. 이게 무언가? 네, 임금님 드시라고 죽을 쏘아 왔습니다. 장군이 보자기를 풀자 대접에 담긴 팥죽에서 김이 모락모락 났습니다. 고맙소. 마마께 바치겠소. 장군은 선비의 정성을 생각해 보자기에 싼 그대로 임금에게 가져갔습니다. 장군, 이게 무엇인고? 과천에 사는 선비가 죽을 쏘아 왔사옵니다. 장군이 보자기를 풀자 임금은 말없이 대접을 받아들었어요. 대접에는 먹음직스러운 팥죽이 담겨 있었지요. 김이 모락모락 오르는 팥죽을 본 임금의 눈가에는 눈물이 방울방울 맺혔답니다. 임금은 자기를 위해 팥죽을 쏘아온 선비의 정성을 생각해서 팥죽을 먹었어요. 급히 피난을 가는 길이라 임금은 말을 탄 채로 팥죽을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임금은 목이 맺고 그 모습을 본 모든 일행이 눈물을 뚝뚝 흘렸답니다. 임금이 말에서 내리지도 못하고 팥죽을 먹었다고 해서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여기를 말죽거리라고 부르고 있답니다. 오늘의 동화 아차고개. 옛날 한양 어디에 유명한 점쟁이가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자기의 앞날이 알고 싶어 점을 친 점쟁이가 깜짝 놀랐어요. 뭐라? 몇 년 뒤 어느 달, 어느 날에 내가 사형을 당한다고? 하지만 다행히 사형을 피할 점괘가 나와 안심했답니다. 사형을 피할 점괘가 뭐였냐고요? 그건 장차 정시성을 가진 사람이 형조판서가 될 거니까 정씨와 먼저 친해져서 장래에 구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으면 살 수 있다는 점괘였지요. 점쟁이는 그날부터 사람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목멱골 정선비 집안에 똑똑한 새 아들이 있다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점쟁이는 서둘러 정선비 집을 찾아가
세 아들의 점을 쳤어요. 두 아들 점괘는 그저 그랬지요. 하지만 막내 아들의 점괘를 본 점쟁이가 갑자기 무릎을 꿇고 말했답니다. 도련님께서는 아무 해 아무 달에 형조 판서가 되실 겁니다. 그때 가서 제가 혹시 무슨 잘못을 저질러도 목숨을 살려준다고 약속하는 글을 한 장 써주십시오. 그러고는 약속하는 글을 받아냈어요. 세월이 흐른 뒤 점쟁이가 점을 잘 친다는 소문이 온 나라에 쫙 퍼져 임금의 귀까지 들어갔지요. 무당과 점쟁이를 싫어한 임금은 점쟁이를 잡아들였어요. 그래, 사형시키기 전에 얼마나 용한 점쟁이인지 한번 시험해보자. 이렇게 말한 임금이 점쟁이를 불러들였어요. 그러고는 신하에게 먼저 준비시킨 걸 가져오라고 했지요. 신하가 가져온 건 작은 나무 상자였어요. 네가 그렇게 점을 잘 친다고 하니 이제 너의 재주를 시험해보겠다. 내 재주가 소문과 같으면 용서를 해줄 것이나 그렇지 않으면 당장 사형시키겠노라. 네, 마마, 뭐든 말씀만 하시옵소서. 겁쟁이는 겁이 하나도 안 났어요. 지난날 점쳤던 자기의 점괘가 오늘 보니 척척 들어맞고 있거든요. 자, 여기 나무 상자가 있다. 이 속에 무엇이 얼마나 들어있는가? 마마, 나무 상자에는 죽은 쥐 7마리가 들어있사옵니다. 임금과 신하는 깜짝 놀랐어요. 상자 속에 있는 건 틀림없는 쥐였거든요. 하지만 죽은 쥐 7마리가 아니라 살아있는 쥐 한 마리였답니다. 네, 이놈, 용케 맞추기는 했지만 그 수가 맞지 않으니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임금은 점쟁이를 묶어 형조판서에게 보내고 곧 사형에 처하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다음 날 옥에 갇힌 점쟁이는 형조판서 앞에 끌려 나왔지요. 정판서 나리, 아니 정선비의 셋째 아드님, 이 글을 봐주십시오. 점쟁이는 옛날에 받은 글을 허리춤에서 꺼내 받쳤답니다. 그제야 정판서는 새까맣게 잊고 있던 일을 생각하고 크게 감탄했지요. 과연 그대는 귀신 같은 점쟁이요. 정판서는 임금을 찾아가 이 같은 사실을 말하고 간절히 부탁했답니다. 마마, 그 상자 속을 조사해보고 싶사옵니다. 조사한 뒤에 점쟁이 말이 맞으면 용서해달라는 것이었어요. 임금도 혹시나 하는 생각에 상자 속을 살펴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쥐는 죽어 있었고 쥐의 배를 갈라보니 새끼 6마리가 죽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점쟁이 말대로 죽은 쥐가 모두 7마리였던 거지요. 보시오, 형조판서. 점쟁이의 사형을 멈추게 하시오. 네, 마마. 형조판서는 직접 말을 몰아 사형장으로 갔지요. 멀리 사형 집행관이 보였어요. 그래서 소리쳤답니다. 사형을 멈추시오. 사형을 멈추시오. 하지만 사형 집행관은 그 소리를 잘못 들은 거예요. 뭐? 사형을 빨리 집행하라고? 그 바람에 점쟁이는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지요. 그 뒤에 도착한 정판서는 슬퍼하며 임금한테 이 사실을 알렸답니다. 아차, 내 실수했소. 임금인 내가 실수를 한 거요. 그때부터 사람들은 점쟁이가 억울하게 사형당한 이 고개를 아차 고개라고 부르고 있답니다. 오늘의 동화 용궁샘 이야기. 옛날 여름이 시작될 무렵에 한 스님이 영암산을 넘고 있었어요. 옳지, 저기 샘이 있군.
땀도 나고 목도 마른데 잘 됐다. 좀 쉬어가자. 샘물을 마시고 목을 축인 스님은 세수를 하고 샘터에 앉아있는데 감나무를 본 거예요. 어라, 감나무네. 가을도 아닌데 먹음직스럽게 익은 감이 많이도 달렸네. 감을 보자 스님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벌떡 일어나 배를 쓱쓱 문지른 스님은 감나무에 올라가 감을 따먹었어요. 감이 꿀처럼 다네. 하나, 둘, 셋, 감을 따먹다 보니 어느새 한 가지에 있던 감을 다 따먹게 되었어요. 스님은 내친 김에 다른 가지로 옮겨가서 또 감을 따서 먹었지요. 그런데 갑자기 감나무 가지가 뚝 부러져 스님이 샘물에 풍덩 빠지고 말았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일까요? 샘물에 떨어진 스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 그런 일이 있은 지도 어느새 1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영암산 일대에 이상하게도 비가 내리지 않는 거예요. 논바닥이 쩍쩍 갈라졌고 사람들은 목이 탔지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모여서 의논했답니다. 힘은 들겠지만 영암산의 샘물은 마르지 않았으니 퍼다가 논에 물을 댑시다. 좋은 생각이네요. 그렇게 합시다. 마을 사람들은 물동이를 들고 이고 샘으로 갔어요. 샘물이 넉넉하군. 우와, 시원하다. 자자, 목을 축였으면 어서 물을 퍼 나릅시다. 얼마쯤 지났을까요? 갑자기 마을 사람 한 명이 거북이다! 하고 소리를 쳤지 뭐예요. 언제 나타났는지 어마하게 큰 거북이 떠올라 샘물에서 놀고 있었거든요. 거북이 몸에 좋은 약이래요. 그래요? 칠성이 아버지 말에 마을 사람들은 얼씨구나 하면서 거북을 잡았어요. 마을 사람들은 거북을 다음 날 잡아먹기로 하고는 떡보에게 맡겼답니다. 떡보는 거북을 지게 짊어지고 내려와서 커다란 물통에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그날 밤 떡보 꿈에 스님이 나타나서 말하는 거예요. 여보게 떡보. 아니, 처음 보는 스님이 제 이름을 어떻게 하십니까? 다 아는 수가 있지. 떡보, 이 사람. 물통에 든 거북을 놓아주게. 그 거북이 바로 날세. 샘물에 빠져 죽은 내가 다시 거북으로 태어난 거라네. 용궁에서 논일다 잠시 물 위에 떴는데 그만 잡혔지 뭔가. 그러니 어서 거북을 놓아주게. 제발 부탁하네, 떡보. 하지만 스님, 저는 잠시 거북을 맡았을 뿐인데 제 맘대로 놓아줄 수는 없습니다. 여보게, 만일 거북을 놓아주지 않으면 마을에 큰일이 날 걸세. 그러니 어서 거북을 놓아주게. 알겠나? 꿈에서 깬 떡보는 무척 걱정이 되었답니다. 거북을 놓아주어야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동의 없이는 안 될 일이니 이를 어쩐담? 한낮이 되었지만 떡보는 꼼짝도 않고 툇마루에 앉아 걱정만 하고 있었지요. 바로 그때였어요. 밖에서 칠성이 아버지가 소리쳤답니다. 여보게 떡보, 거기서 뭐하나? 거북을 어서 꺼내오게. 마을 사람들이 다 모였네. 어서 빨리 먹자고 말이야. 응? 벌떡 일어난 떡보는 후다닥 뛰어나갔지요. 마을 사람들에게 달려간 떡보는 지난밤에 꾼 꿈 이야기를 자세하게 했어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콧방귀를 뀌며 듣지 않았지요. 그러자 집으로 돌아온 떡보는 거북을 둘러맸어요.
그러고는 샘으로 달려갔지요. 마을 사람들이 떡보 뒤를 우르르 쫓아갔어요. 샘에 거의 도착할 무렵 사람들에게 잡힌 떡보는 순간 거북을 휙 하고 샘으로 던졌어요. 거북은 풍덩하는 소리와 함께 샘물 속으로 사라졌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우르르 꽈르릉 하늘에 먹구름이 몰리더니 장대비가 퍼붓는 거예요. 와, 비다 비! 비가 온다! 마을 사람들은 큰 실수를 할 뻔한 걸 뉘우치고 어깨춤을 추면서 마을로 내려왔지요. 그해 가을, 마을에는 큰 풍년이 들었고 그때부터 사람들은 용궁에 갔던 거북이 나온 샘이라고 해서 용궁샘이라고 부른답니다. 오늘의 동화 해인사 이야기. 아주 먼 옛날 가야산에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살았어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산에서 열매를 따고 땅을 갈아 밭을 만들어 농사를 지으면서 오순도순 지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사는 집에 귀여운 강아지가 들어왔지 뭐예요. 어머, 귀여워라. 산이 이렇게 깊은데 어디서 왔을까? 할머니가 고개를 갸우뚱하고 의심했지만 강아지가 재롱을 떠는 바람에 의심이 싹 달아났지요. 여보 영감, 자식도 이웃도 없어 외로운데 우리 이 강아지를 키웁시다. 그렇게 합시다. 말귀를 알아들었다는 듯이 강아지는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었어요. 영감, 우리 말을 알아들었나 봐요. 정말 그런가 봐. 그거 참.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웃자 강아지도 따라 웃는 것 같았지요. 시간이 흐르면서 자식이 없던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강아지와 정이 깊이 들어갔답니다. 강아지를 키운 지 꼭 3년째 되는 날이었어요. 무럭무럭 자란 강아지는 이제 어엿하게 큰 개가 되어 있었지요. 그런 개가 불쑥, 할아버지, 할머니,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하고 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어머나!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깜짝 놀랐지요. 하지만 개의 말을 들으면서 정신을 차렸답니다. 놀라지 마세요. 저는 용왕님의 딸인데 죄를 지어 3년 동안 인간 세상으로 쫓겨나는 벌을 받았답니다. 이제 3년이 지나 용궁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동안 잘 돌봐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를 제 수양 부모님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기꺼이 수양 부모가 되고 싶구나. 영감, 당신도 저와 같은 생각이지요? 그럼 할멈만 좋다면 나도 좋지. 할아버지, 할머니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건 잘 새겨 들으세요. 제가 용궁에 가면 용왕님에게 수양 부모님의 은혜를 말할 겁니다. 그러면 용왕님은 사자를 보내 수양 부모님을 용궁으로 모실 겁니다. 그리고 돌아가실 때 용왕님이 갖고 싶은 보물을 고르라고 하실 겁니다. 그러면 해인이라는 도장을 달라고 하세요. 그건 세 번만 두드리면 원하는 물건을 다 갖게 해주는 귀한 물건이랍니다. 개는 말을 마치자마자 스르르 사라졌답니다. 얼마 후 정말 용궁에서 사자가 왔어요. 할아버지만 모셔오라는 용왕님의 명령입니다. 사자의 말에 할머니는 집에 남고 할아버지만 사자를 따라 용궁으로 갔어요. 개였던 용왕의 딸과 용왕이 할아버지를 기뻐하며 맞이했지요.
할아버지는 후하게 대접을 받으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지냈답니다. 그러다가 집에 두고 온 할머니가 걱정되었어요. 그래서 용왕에게 말했지요.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말이에요. 아쉽지만 어쩔 수 없군요. 가신다니 우리 딸을 잘 돌봐주신 보답을 하고 싶습니다. 이 보물 가운데 갖고 싶은 게 있으면 말해보십시오. 온갖 귀한 보물이 많았는데 할아버지는 지난번에 개한테 들었던 이야기가 생각난 거예요. 저 해인을 갖고 싶습니다. 그건 너무 귀한 보물인데. 하지만 약속했으니 해인을 가져가십시오. 덧붙여 할 말이 있소. 이 해인을 보관할 절을 지으면 그 절은 크게 번성할 것이요. 집으로 돌아온 할아버지는 할머니와 함께 해인 때문에 아무런 불편 없이 살았답니다. 그리고는 용왕이 말한 대로 절을 지었는데 이름을 해인사라고 붙였어요. 그런 뒤에 해인을 팔만 대장경과 함께 보관했는데 언젠가 사라지고 지금은 없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김이 피어나는 샘물. 옛날 삼국시대, 그러니까 고구려와 백제, 신라 세 나라가 힘을 겨루던 때 이야기예요. 신라에는 다리가 아픈 한 할머니가 살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좋다는 약은 다 써봤지만 아픈 다리를 고치지는 못했답니다. 남들은 성한 다리로 멀쩡하게 걸어다니는데 나만 다리를 쩔뚝쩔뚝 절면서 다녀야 하다니. 에휴. 이제 남부끄러워서 할머니는 밖에도 잘 나가지 않았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디선가 날아온 학 한 마리가 할머니 집을 맴돌더니 마당에 내려와 걸어 다녔어요. 자세히 살펴보니 학도 할머니처럼 절른 발이었지요. 에이쿠, 가엾어라. 너랑 나랑 신세가 똑같구나. 절른 발이 학은 날마다 할머니 마당에 내려와서는 절뚝절뚝 다리를 절며 돌아다녔답니다. 할머니는 학한테 먹을 걸 던져주기도 했어요. 옜다, 맛있게 먹어라. 혼자 외롭겠구나. 나도 그렇단다. 학은 할머니한테 좋은 말동무가 되어주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매일 찾아오던 학이 오지 않는 거예요. 할머니는 학이 걱정되어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답니다. 점심때가 훨씬 지나서야 나타난 학을 보자 할머니는 너무 반가웠습니다. 왜 이제야 왔니? 내가 얼마나 걱정했다고. 그랬더니 할머니 앞에서 빙글빙글 돌며 재롱을 부리지 뭐예요. 절뚝거리지도 않고 말이에요. 내 다리가. 학이 두 발을 꼿꼿하게 세우고 성큼성큼 걸어다니는 거예요. 그러더니 훨훨 날아올랐습니다. 어떻게 했기에 다리가 나았나? 학은 가지 않고 할머니 머리 위에서 빙빙 맴돌고 있었어요. 이상하게 생각한 할머니가 학한테 나더러 따라오라는 게냐? 하고 물어보니 학이 고개를 끄덕거렸습니다. 거참 이상도 하네. 어딜 가려고 따라오라는 거야? 할머니가 대문 밖으로 나서자 학이 앞서서 훨훨 날아갔어요. 할머니는 들을 지나고 꼬불꼬불 고갯길을 넘어 한참을 절뚝절뚝 따라갔어요. 얼마쯤 갔을까요? 어느새 땅으로 내려온 학이 할머니한테 고갯짓을 했답니다. 예, 하가 쉬었다 가자는 거니?
학이 고개를 끄덕끄덕 대답하는 거예요. 학이 있는 곳으로 간 할머니 눈이 놀란 부엉이 눈처럼 커졌어요. 샘물이 뽀글뽀글 솟아나는 샘에서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피어났거든요. 고개를 갸우뚱한 할머니가 샘물에 손을 넣었어요. 어라, 물이 따뜻하네. 그때 학이 다리를 샘물에 담그고 할머니한테 고개를 끄덕거렸어요. 할머니도 학처럼 따뜻한 샘물에 다리를 푹 담갔지요. 학을 따라오느라고 피곤했던 다리가 곰실곰실 풀리는 거예요. 할머니는 기분이 정말 좋았답니다. 학이 샘물에서 나와 성큼성큼 걸었어요. 할머니도 따라 나와 걸었지요. 어라, 내 다리가. 할머니는 성큼성큼 걷고 있는 게 믿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아가, 내 다리가 다 나았어. 할머니가 기뻐 말하자 학도 날개를 퍼덕이면서 기뻐했어요. 할머니는 절뚝절뚝 절지 않고 성큼성큼 걸어서 마을로 내려갔답니다. 할머니, 어떻게 다리를 고치셨어요? 마을 사람들이 할머니 집으로 우르르 몰려왔어요. 할머니는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다 해주었지요. 아, 그랬군요. 할머니 마음씨가 고와서 복 받으신 거예요. 마을 사람들은 모두 자기 일처럼 기뻐했답니다. 그때부터 마을 사람들은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이 샘물을 동네 온천이라고 불렀답니다. 오늘의 동화 은혜 갚은 두꺼비. 옛날 옛적 어느 마을에 마음씨 고운 효녀 아가씨가 홀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어요. 따뜻한 햇살이 솔솔 내리는 어느 봄날이었답니다. 들에 나가 향기 좋은 봄나물을 한 바구니 따온 아가씨는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저녁을 지으려고 말이에요. 아가씨가 나물을 다듬고 있는데 무엇인가가 엉금엉금 기어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아, 깜짝이야. 아가씨가 화들짝 놀랐어요. 놀란 마음을 가라앉히고 자세히 보니 두꺼비였어요. 몸이 거무스레하고 울퉁불퉁해서 징그러웠지요. 하지만 아가씨는 두꺼비를 내쫓지 않았답니다. 배고프겠구나. 조금만 기다려. 곧 밥을 지어서 어머니 먼저 드리고 너한테도 줄게. 그날부터 두꺼비는 아가씨네 부엌에서 살았어요. 아가씨는 밥 먹을 때마다 두꺼비한테 주먹밥을 한 덩이씩 주었지요. 일하고 올게 두꺼봐. 집 잘 봐. 아가씨가 밖에 나가면 두꺼비는 부엌 구석으로 엉금엉금 기어갔고 아가씨가 돌아오면 부엌 구석에서 엉금엉금 기어 나왔답니다. 아가씨가 정성껏 보살피자 두꺼비는 무럭무럭 자랐어요. 그리고 이제는 커다란 왕두꺼비가 되었답니다. 그런데 이 마을에서는 제사를 지낼 때 아가씨를 제물로 바치는 풍습이 있었어요. 아가씨를 제물로 바치지 않으면 괴물이 나타나서 소나 돼지뿐만 아니라 어린 아이까지 마구 잡아먹는 것이지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아가씨를 내놓았어요. 올해가 바로 아가씨네 차례였답니다. 이를 어쩌나, 어쩌면 좋냐. 어머니는 외동딸을 괴물한테 바칠 생각을 하니 앞이 캄캄해서 눈물만 나왔어요. 그러다가 그만 병이 나 자리에 눕고 말았지요. 제사를 지낼 날이
점점 다가왔답니다. 두꺼 봐, 내가 괴물한테 잡아먹히면 누가 어머니하고 널 보살필까? 아가씨는 밥을 줄 때마다 두꺼비를 보고 눈물을 뚝뚝 흘렸어요. 마침내 마을 제삿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요. 아가씨는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말했답니다. 두꺼봐, 너한테 밥을 주는 것도 이게 마지막이야. 그러자 두꺼비는 밥은 먹지 않고 아가씨한테 다가갔어요. 그래, 오늘 밤은 나랑 같이 자자. 아가씨는 두꺼비를 치마로 싸들고 방으로 가 자리에 함께 누웠지요. 하지만 아가씨와 두꺼비는 눈만 껌뻑거릴 뿐 잠을 자지 못했답니다. 어느새 아침이 되었어요. 제사를 지내는 마을 어른들이 아가씨네 집으로 찾아와 소리쳤지요. 아가씨, 몸 단장 곱게 하고 나오시오. 아가씨는 슬피 울면서 어머니한테 큰절을 하고 마을 어른들을 따라갔답니다. 마을 뒷산 굴 앞에서 제사를 지낸 뒤 아가씨는 굴 속으로 들어갔어요. 아가씨가 굴 속으로 들어가는 걸 본 마을 사람들은 서둘러 마을로 내려갔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아가씨 허리춤에서 폴짝 튀어나온 두꺼비가 말했지요. 아가씨, 아가씨는 저 모퉁이에 숨어 꼼짝 말고 계세요. 아셨죠? 하면서 폴짝폴짝 어두컴컴한 굴 속으로 뛰어들어갔지요. 얼마쯤 가자 커다랗고 마당같이 넓은 곳이 나왔어요. 두꺼비는 거기에 꼼짝도 하지 않고 앉아있었답니다. 한밤중이 되었어요. 갑자기 찬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 바람을 타고 무엇인가 안으로 기어들어왔어요. 치익! 굴 속은 빨간 빛과 파란 빛이 번쩍번쩍했어요. 그러더니 빨간 빛과 파란 빛이 뒤엉켜 마구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이 지나서야 잠잠해졌지요. 아침이 되어 햇살이 굴 속을 밝혀주었어요. 두꺼비는 어떻게 되었을까? 아가씨는 궁금해서 조심조심 굴 속으로 들어갔어요. 어머나, 두꺼봐! 커다란 마당같이 생긴 곳에 커다란 지네와 두꺼비가 쓰러져 있었어요. 두꺼비와 지네 둘 다 저 세상으로 간 것이지요. 아가씨는 두꺼비를 치마로 싸들고 나가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었어요. 그런 일이 있은 뒤에 이 마을에는 제사 때 아가씨를 제물로 바치는 풍습이 없어졌답니다. 오늘의 동화 귀신 잡는 장님. 옛날 어느 마을에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앞을 못 보는 장님이었어요. 하지만 귀신을 보는 이상한 힘을 갖고 있었답니다. 솔 냄새가 휘휘 나는 어느 가을날 장님 할아버지가 혼인 잔치집에 갔어요. 장님 할아버지가 잔치집에 막 들어서는데 아이고 큰일 났네. 결혼식도 못 올렸는데 신부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빨리 의원을 불러와요. 하면서 집안이 발칵 뒤집힌 거예요. 너무 걱정 마시오. 내가 살려보겠소. 할아버지, 제 딸을 제발 살려주세요. 신부의 어머니가 눈물을 주룩주룩 흘렸지요. 내가 신부가 있는 방에 들어가면 문을 모두 닫으시오. 바늘구멍 하나라도 나면 안 돼요. 알겠소? 걱정 마시고 어서 방으로 들어가세요. 장님 할아버지가 신부 방으로 들어가자 신부의 아버지가 고갯짓을 했어요. 그걸 신호로 마을 사람들이
모든 문을 꼭꼭 닫았지요. 그때 귀신은 신부의 목을 꽉 조르고 있었답니다. 이놈, 썩 그 손을 떼지 못할까? 소리를 버럭 지른 장님 할아버지가 주문을 외자 벌떡 일어난 귀신은 술에 취한 사람처럼 몸을 비틀거렸지요. 벽에 몸을 쿵쿵 부딪히면서 귀신이 도망갈 때를 찾았지요. 바로 그때 심부름 갔다 돌아온 머슴이 신부 방에서 들리는 이상한 소리에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그러고는 문 창호지에 구멍을 뚫고 방 안을 들여다보았답니다. 구멍이다. 도망칠 구멍. 신부 방을 들여다보던 머슴 눈을 푹 찌른 귀신은 문 구멍으로 휘르르 빠져나가 도망치고 말았어요. 장님 할아버지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밖으로 뛰어나와 말했답니다. 신부는 살렸지만 귀신은 놓쳤소. 도망친 귀신은 틀림없이 내게 안 갚음할 거요. 이렇게 말한 장님 할아버지는 힘없이 그 집을 떠났어요. 이 소문은 이 마을 저 마을로 퍼져나갔지요. 얼마 후에는 임금을 가까이 모시는 신하도 이 소문을 듣게 되었어요. 궁궐에 들어간 신하는 임금한테 이 이야기를 나쁘게 말했답니다. 마마, 장님이 귀신을 어떻게 보고 또 어떻게 잡는단 말입니까? 그 장님이 백성 마음을 흔들어 놓으려고 꾸민 게 분명하옵니다. 그러니 잡아다가 벌을 주어야 하옵니다. 좋소, 그렇게 하시오. 장님 할아버지는 임금의 명령을 받은 포졸에게 잡혀 궁궐로 갔어요. 눈뜬 사람도 볼 수 없는 귀신을 장님이 어떻게 본단 말이냐? 분명 너는 마술을 써서 백성 마음을 홀리고 있다. 아, 아니옵니다, 전하. 그러자 신하는 준비해뒀던 가죽 주머니를 들고 왔지요. 가죽 주머니 속에는 죽은 고양이가 한 마리 들어있었답니다. 그럼 이 주머니 속에 든 게 무엇이냐? 그리고 얼마나 있느냐? 어서 맞춰보아라. 마마, 죽은 고양이가 7마리 들어있습니다. 7마리라고? 이놈, 고양이는 한 마리다. 죽은 고양이는 맞췄지만 몇 마리인지 맞추지 못했으니 이놈을 당장 끌고 가 사형시켜라. 임금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포졸은 장님 할아버지를 사형장으로 끌고 갔어요. 곰곰이 생각하던 임금은 신하를 시켜 고양이 배를 갈라본 거예요. 죽은 고양이는 암컷이었는데 배 속에는 새끼 6마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 장님 할아버지 말이 맞은 거였어요. 임금은 신하에게 빨리 사형을 중지하라고 명령했어요. 임금의 명령을 받은 포졸이 높은 망대에 올라 죄인을 살려주라는 신호로 깃발을 들고 오른쪽으로 흔들려고 할 때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세찬 바람이 휘잉 불어와 깃발이 왼쪽으로 기울고 말았답니다. 이 할아버지를 사형시키라는 신호군. 안 됐지만 할 수 없지요. 사형장에서 이곳을 본 포졸이 칼을 높이 들었어요. 세차게 불어온 것은 바람이 아니었어요. 그럼 뭐냐고요? 바로 신부 방문 구멍으로 도망쳤던 귀신이었답니다. 오늘의 동화 콩지팥쥐. 옛날 어느 마을에 마음씨 곱고 얼굴도 예쁜 콩쥐 아가씨가 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어머니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 아버지는 새 어머니를 맞아들였어요. 새 어머니는 심술이 얼굴에 덕지덕지 붙은 딸 팥쥐를 데리고 왔답니다. 콩쥐한테는 없던 동생이 생긴 것이지요.
새 어머니와 팥쥐는 사사건건 콩쥐를 미워하고 구박했어요. 콩쥐는 돌아가신 어머니를 생각하고 남모르게 눈물만 주룩주룩 흘렸답니다. 아버지마저 저 세상으로 떠나자 새 어머니는 콩쥐를 더 심하게 구박했어요. 얼마 후 이웃 마을에 잔치가 있었는데 새 어머니는 팥쥐만 데리고 가면서 말했어요. 콩쥐야, 너는 큰 독에 물을 가득 채워놓고 짜던 배도 다 짜고 또 멍석에 말려놓은 벼도 다 찧어놓고 잔치에 오너라. 콩쥐는 잔치에 가고 싶어 부지런히 물을 길어와 큰 독에 부었어요. 하지만 아무리 물을 부어도 가득 채워지지가 않았답니다. 이상해서 들여다보니 글쎄 바닥에 구멍이 뚫려 있는 거예요. 콩쥐는 너무 속상해서 털썩 주저앉아 엉엉 울었지요. 그런데 어디선가 커다란 두꺼비가 폴짝폴짝 뛰어와 말했답니다. 콩쥐야 울지 마. 내가 그 독에 뚫린 구멍을 막아줄게. 그래서 콩쥐는 큰 독에 물을 가득 채울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배를 언제 다 짜고 잔치에 갈까? 하고 한숨을 쉬며 걱정을 하고 있는데 하얀 날개옷을 너울너울 휘날리며 하늘에서 선녀가 사뿐히 내려온 거예요. 콩쥐야, 배는 내가 짜줄 테니 걱정하지 말거라. 하고 배틀에 앉더니 순식간에 배 한 필을 다 짰어요. 그러고는 예쁜 비단옷 한 벌과 고운 비단신 한 켤레를 주면서 말했지요. 이 비단옷을 입으렴. 그리고 이 비단신을 신고 잔치에 가거라. 선녀님 고마워요. 콩쥐가 큰 절을 하고 고개를 들어보니 선녀는 온데간데 없었어요. 선녀가 준 비단옷을 입어보니 콩쥐 몸에 꼭 맞고 비단신도 아주 잘 맞지 뭐예요. 콩쥐는 날아갈 듯 기분이 좋아 돌아섰어요. 하지만 마당을 본 콩쥐의 얼굴에서 웃음이 싹 사라졌지 뭐예요. 어머나, 이를 어째. 벼를 멍석에 말려 찢는 걸 깜빡했네. 그때 어디선가 나타난 황소가 멍석 위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는 동안 벼가 다 찢어지자 황소가 펑 하고 사라졌어요. 이번에는 참새들이 포르릉 날아와 하얀 쌀알을 항아리에 주워 담는 거예요. 콩쥐는 불이 나게 잔치집으로 달려갔어요. 마음이 급해 징검다리를 펄쩍펄쩍 뛰어 건너다가 신발 한 짝이 쑥 벗겨진 줄도 모르고 잔치집으로 달려들어갔지요. 잔치집에 들어서서야 비단신 한 짝을 잃어버린 걸 안 콩쥐는 너무 속상해서 한쪽 구석에 앉았다가 돌아왔답니다. 그런데 잔치를 끝내고 사또가 돌아가는 길에 시냇가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걸 보고 하인에게 뭔지 알아보라고 했어요. 사또, 이 비단신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오, 이렇게 곱고 아름다운 비단신은 처음 본다. 여봐라, 이 비단신에는 무슨 사연이 있는 것 같다. 그러니 빨리 비단신 주인을 찾아봐라. 하인은 포졸들과 함께 온 마을을 다니며 비단신 주인을 찾아다녔어요. 비단신 한 짝을 잃어버린 아가씨는 나오시오. 사또 명령이오. 이 소리를 듣고 콩쥐가 얼른 나가려는데 새 어머니가 손새같이 뛰어나와 콩쥐, 넌 하던 일이나 하지 어딜 나가려고 그래? 하며 콩쥐를 집 안으로 들여보내고 대신 팥쥐를 내보냈지 뭐예요? 어서 신어봐라 팥쥐야. 맞니?
팥쥐는 낑낑대며 신었지만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하인은 문 안에서 기웃거리며 밖을 내다보는 콩쥐를 불러 비단신을 신어보라고 했지요. 아, 꼭 맞네. 비단신 주인을 찾았어. 하인은 불이 나게 달려가 사또한테 말했어요. 그 후 사또의 며느리가 된 콩쥐는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답니다. 오늘의 동화 황금 구슬. 옛날 어느 마을에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살고 있었어요. 하루는 할아버지가 강가에서 낚시질을 하고 있는데 글쎄 팔뚝만한 잉어가 턱 걸렸지 뭐예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가만 보니 잉어 눈에 눈물이 글썽글썽했어요. 할아버지가 불쌍한 마음에 잉어를 강에 놓아주었어요. 그랬더니 헤엄치면서 할아버지를 자꾸 뒤돌아보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할아버지 하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할아버지가 또 낚시질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강물 속에서 아이가 쑥 올라오더니 할아버지한테 절을 하는 거예요. 저는 어제 놀러 나왔다가 할아버지께 잡혔던 잉어인데 사실은 용궁의 왕자랍니다. 할아버지께서 저를 살려주셨다고 아바마마께 말씀드렸더니 할아버지를 꼭 뵙고 인사를 드리겠다고 하십니다. 함께 가주세요. 왕자와 함께 용궁으로 간 할아버지한테 용왕은 큰 잔치를 열어주었어요. 황금 구슬까지 얻어 집으로 돌아온 할아버지는 용궁에서 있었던 일을 할머니한테 다 이야기했어요. 이 황금 구슬한테 무엇이든 나와라 하고 말하면 척척 나온다고요? 그렇다니까. 할멈, 잘 봐. 고래등 같은 귀와집 나와라. 하고 황금 구슬한테 말하자 오막살이 초가집이 커다란 귀와집으로 싹 바뀌는 거예요. 쌀도 슬슬 쏟아져 나오고 옷도 툭툭 튀어나와서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벼락 부자가 되었답니다. 강 건너 마을에 사는 욕심쟁이 할머니가 이 소문을 듣고 어떻게 하면 황금 구슬을 빼앗을까 하고 꾀를 냈어요. 해서 나무 구슬에 황금색 칠을 해서 할머니를 찾아간 거예요. 할머니 집에 황금 구슬이 있다면서요. 내 구슬이랑 같은지 한번 봐요. 욕심쟁이 할머니는 비단 보자기에 싼 가짜 황금 구슬을 보여주었어요. 마음씨 좋은 할머니는 방에 들어가서 진짜 황금 구슬을 가져와 보여주었지요. 욕심쟁이 할머니는 구슬을 보는 척하다가 가짜 구슬과 슬쩍 바꿨답니다. 어쩜 이렇게 똑같을까요? 누가 훔쳐가기 전에 잘 넣어두세요. 욕심쟁이 할머니가 떠나자마자 고래등 같은 기와집이 예전처럼 오두막 초가집 스르르 바뀌어버렸어요. 깜짝 놀란 할머니가 황금 구슬을 꺼내보았더니 가벼운 나무 구슬이지 뭐예요. 기가 막혀 털썩 주저앉아 엉엉 울었지요. 밖에서 돌아온 할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듣고 욕심쟁이 할머니를 찾아보았지만 헛수고였답니다. 그때 할아버지 집에 살고 있던 개와 고양이가 이야기했어요. 멍멍아, 우리가 욕심쟁이 할머니 집을 알아내서 황금 구슬을 찾아오자. 그래, 야옹아, 좋은 생각이야. 배를 타고 강을 건너간 개와 고양이는 커다란 기와집을 쉽게 찾았어요. 개와 고양이는 그 집 광으로 살금살금 들어갔지요. 고양이는 잔치를 벌이고 있는 두목쥐를 덥석 잡고 말했답니다.
안방에 숨겨둔 황금 구슬을 가져와라. 어서. 네, 지금 곧 가져오겠습니다. 두목 쥐가 명령하자 손살같이 안방으로 간 부하 쥐들이 황금 구슬을 가져왔어요. 고양이는 너무 기분이 좋아서 두목 쥐를 살려줬지요. 고양이는 황금 구슬을 입에 물고 개와 함께 강을 건너려는데 배가 없는 거예요. 할 수 없다, 야옹아. 내 등에 업혀. 고양이는 입에 황금 구슬을 꽉 물고 업혔어요. 고양이를 업고 헤엄을 치던 개가 궁금해서 물었지요. 야옹아, 황금 구슬을 잘 물고 있니? 하지만 고양이는 입에 황금 구슬을 물고 있어서 대답할 수 없었지요. 고양이가 대답이 없자 개는 불안해서 계속 물었답니다. 잘 물고. 고양이가 입을 벌리는 순간 황금 구슬이 강물에 퐁당 빠졌지 뭐예요. 자기 때문에 황금 구슬을 강물에 빠뜨린 걸 안 개는 미안해서 쩔쩔맸답니다. 강가에 다다른 고양이는 배가 너무 고팠어요. 그때 강가에 죽어있던 물고기를 본 거예요. 고양이는 손살같이 달려가서 냠냠 맛있게 먹는데 이상한 게 씹혀 뱉어보니까 잃어버린 황금 구슬이지 뭐예요. 너무 기뻐 개와 고양이는 단숨에 할아버지와 할머니한테 달려갔어요. 그리고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다시 부자가 되어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이때부터 개는 고양이를 만나면 미안해서 세금세금 피한다고 하네요. 오늘의 동화 나팔 부는 호랑이. 옛날에 나그네가 혼자서 깊은 산속을 걷고 있었어요. 술을 많이 마셔서 자꾸 딸꾹질이 나는 걸까? 술에 취한 나그네는 다리가 후들거려서 제대로 걷기도 힘들었어요. 안 되겠다. 좀 자고 가야겠다. 나그네는 큰 나무 그늘에 들어가 괴나리 보침을 베고 누웠어요. 나그네는 눕자마자 금방 잠이 들었지요. 나그네는 코를 골며 자면서도 딸꾹질을 했답니다. 딸꾹질이 너무 심해져서 나그네는 잠깐 동안 숨이 막혔어요. 꼭 죽은 사람처럼 말이에요. 바로 그때 먹이를 찾던 호랑이가 나그네를 보았답니다. 어, 이게 웬 떡이야? 살금살금 다가가 나그네를 잡아먹으려던 호랑이가 고개를 갸우뚱 했어요. 나그네가 꼼짝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호랑이가 앞발로 툭툭 쳤지만 나그네는 여전히 꼼짝도 하지 않았답니다. 이봐, 일어나, 일어나라고. 그래도 나그네는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호랑이는 죽은 사람이나 정신을 잃은 사람은 잡아먹지 않는다는데 그게 정말인가 봐요. 아, 배고파. 저 사람이 깨서 빨랑 일어나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깨어날까? 아, 그래, 그렇게 하면 되겠네. 호랑이는 무슨 좋은 생각이 떠올랐는지 얼른 냇가로 달려갔어요. 시냇물에 꼬리를 푹 적신 호랑이는 얼른 나그네가 있는 곳으로 돌아왔지요. 그러고는 나그네 얼굴에 엉덩이를 대고 젖은 꼬리를 탁탁 흔들어 물을 뿌렸답니다. 그러자 몸을 꿈틀거린 나그네는 숨이 탁 트였고 딸꾹질도 멎은 거예요. 어,
이건 호랑이잖아? 눈에 뗀 나그네는 깜짝 놀라 말소리도 나오지 않았어요. 술도 확 깼지요. 하지만 호랑이는 계속 나그네 얼굴에 대고 엉덩이를 실룩거리면서 꼬리를 흔들어 물을 뿌리는 거예요. 이대로 있다가는 호랑이 밥이 되고 말 텐데 어떡하지? 바로 그때였어요. 꼬리를 흔들던 호랑이가 되돌아본 거예요. 나그네는 다시 꼼짝하지 않고 있었답니다. 에이, 아직도 안 깼네. 배도 고프고 힘도 들지만 할 수 없지. 다시 물을 적셔봐야겠다. 호랑이가 다시 냇가로 달려갔어요. 나그네는 너무너무 무서워 몸을 바들바들 떨었어요. 간신히 마음을 가라앉힌 나그네는 어떻게 도망쳐야 할지 생각했지요. 잠시 후 좋은 생각이 떠오른 나그네는 씩 웃었어요. 아, 그래.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러고는 다시 누워 꼼짝하지 않았답니다. 호랑이가 꼬리에 물을 푹 적셔서 다시 나타났어요. 이번에도 나그네 얼굴에 대고 물을 뿌렸답니다. 바로 그때 실눈을 뜬 나그네는 괴나리 보침에서 슬며시 나팔을 꺼냈지요. 그러고는 두 손으로 나팔을 꽉 움켜잡고 하나, 둘, 셋 하고는 호랑이 똥구멍에 나팔을 콱 박았답니다. 어후, 어후. 호랑이는 너무나 놀라고 아파서 크게 소리치며 뒤돌아보지도 않고 산속으로 달아났어요. 바람처럼 말이에요. 이리 뛰고 저리 뛰었지만 호랑이 똥구멍에 깊이 박힌 나팔은 영영 빠지지 않았지요. 그래서 호랑이가 방귀를 뀔 때마다 똥구멍에서는 나팔 소리가 빰 하고 났답니다. 어, 이게 무슨 소리야? 나팔 소리가 날 때마다 깜짝깜짝 놀란 호랑이는 산속을 이리 펄쩍 저리 펄쩍 뛰어다녔어요. 호랑이 똥구멍에서 나는 나팔 소리는 산 아래 마을까지 들렸지요. 호랑이가 미인 폭포 근처에 있군. 저 소리는 도깨비 고개에서 나는 건데 서둘러 집에 가야겠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호랑이가 어디쯤 있는지를 알고 위험을 피할 수 있었답니다. 오늘의 동화 개와 쥐. 옛날 옛적에 개와 쥐는 친한 친구로 사이좋게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개가 쥐를 자기 집으로 불러 여러 가지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주었어요. 잘 먹고 간다. 내일은 우리 집에 와. 같이 점심 먹자. 배불리 먹은 쥐는 불룩해진 배를 쓱쓱 쓰다듬으면서 돌아갔답니다. 다음 날 개는 쥐가 사는 집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쥐는 마당에 앉아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지요. 개는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쥐 옆에 앉아 있었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쥐는 하늘만 쳐다보고 있을 뿐 개에게는 얼굴도 돌리지 않는 거예요. 쥐야, 나 왔어. 나 왔다니까. 하지만 쥐는 개의 말을 못 들었는지 계속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개는 하는 수 없이 그냥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그 다음 날 쥐가 개한테 놀러 갔어요. 개야, 그저께 먹었던 음식은 정말 맛있었어. 너같이 마음씨 좋은 친구는 정말 처음이란다.
개는 어제 일이 무척 기분 나빴지요. 하지만 쥐가 하도 칭찬을 해주는 바람에 마지못해 씩 웃었답니다. 뭐 그거 가지고 그런데 어제 나 섭섭했어. 개가 좀 불만스럽게 말했어요. 왜? 쥐는 놀란 표정을 지으며 되물었지요. 쥐야, 어제 너네 집에 가서 몇 번이나 내게 말을 걸었지만 너는 아는 척도 하지 않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지. 그래서 그냥 집으로 돌아왔다고. 개야, 요즘 난 돌을 닦고 있어. 어제는 하늘을 쳐다보는 날이었지. 그럴 때면 옆에 누가 와도 몰라. 정말 미안하게 됐다. 돌을 닦았다고? 난 또 그런 줄도 모르고. 내가 미안해. 화가 풀린 개는 또 많은 음식으로 쥐를 대접했어요. 어제 일은 싹 잊어버리고 내일 우리 집에 와. 별건 없지만 저녁밥 같이 먹자. 능청스럽게 말한 쥐가 집으로 돌아갔답니다. 다음 날 개는 또 쥐가 사는 집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쥐가 마당에 앉아서 머리를 푹 숙인 채 땅만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불러도 못 들은 척 아는 채도 하지 않았어요. 개는 하는 수 없이 또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다음 날 또 쥐가 개한테 놀러 갔어요. 개는 어제의 일이 얼마나 괘씸한지 참을 수 없었지요. 하지만 쥐는 시치미를 뚝 뗐어요. 또 쥐가 그저께 잘 먹고 갔다는 인사말을 늘어놓는 바람에 개는 곧 화가 풀렸답니다. 그래서 개는 집에 남아있는 음식을 다 내놓고 쥐와 함께 먹었어요. 정말 맛있게 잘 먹었다, 개야. 내일 꼭 우리 집에 와. 쥐는 풍선처럼 부풀어 오른 배를 퉁퉁 두드리며 집으로 돌아갔답니다. 다음 날 개는 또 쥐가 사는 집을 찾아갔어요. 이번에도 쥐는 먼 산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반갑게 맞아 주기는커녕 아는 척도 하지 않았지요. 개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다음 날 쥐는 또 개한테 놀러왔어요. 개야, 그저께 만난 음식 정말로 고마웠어. 넌 지금 남에도 없는 말을 하고 있는 거지? 꼭 와달라고 해서 어제 널 찾아갔어. 그랬더니 넌 나를 본 채도 하지 않고 먼 산만 바라보고 있었어. 개가 화를 버럭 냈어요. 쥐는 깜짝 놀라는 척 하면서 화를 내는 까닭을 알 수 없다는 듯이 눈을 껌뻑거렸지요. 미안하게 됐어. 하지만 넌 언제나 내가 돌을 닦는 시간에만 찾아왔잖니. 어제는 먼 산을 바라보는 날이었고. 쥐가 능청스럽게 말했답니다. 흥! 화가 난 개가 콧방귀를 뀌었어요. 다음에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거야. 우리 사이가 보통 사이니? 내가 잘못했어, 개야. 용서해줘, 응? 개는 대답 대신 와락 달려들어 쥐의 넓적다리를 꽉 물었답니다. 이 의리 없는 거짓말쟁이, 이젠 안 속아. 아휴, 이놈의 개가 마음씨가 좋은 줄로만 알았더니 엄청 사납구나. 쥐는 허겁지겁 도망쳤어요. 그때부터 개는 물가로 갔고 쥐는 곡식 창고 주위를 맴돌면서 서로 만나지도 않았답니다. 오늘의 동화 가재와 지렁이. 옛날 아주 먼 옛날에 가재와 지렁이가 사이좋게 살고 있었어요. 가재는 눈이 없지만 목이 아주아주 예뻤어요. 그런 목에 아주아주 예쁜 비단 목도리를 두르고 다녔지요. 한번 생각해봐요. 얼마나 예쁜지를. 그리고 지렁이는 눈이 너무너무 예뻤답니다.
가재와 지렁이는 맑은 물이 졸졸졸 흐르는 냇가에서 매일매일 즐겁게 놀았어요. 그럴 때마다 지렁이는 가재가 목에 두른 예쁜 비단 목도리가 갖고 싶었어요. 하지만 가재는 지렁이의 멋진 눈이 무척 부러웠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가재야, 목에 두른 예쁜 비단 목도리 나 줄래? 그 대신에 내 눈을 너한테 줄게. 지렁아, 정말이니? 그럼. 그렇잖아도 난 지렁이 네 눈이 얼마나 갖고 싶었다고. 자, 받아. 가재는 목에 두른 비단 목도리를 얼른 벗어 지렁이한테 주었어요. 자, 너도 이거 받아. 지렁이도 얼른 자기 눈을 떼어 가재에게 주었지요. 와, 보인다 보여. 세상이 다 보인다. 새파란 하늘, 푸르른 산, 맑은 시냇물도 다 보인다. 그래, 지렁이 너도 보여. 와, 목도리가 잘 어울리는데? 정말 그러니? 응, 너무너무 잘 어울려. 지금까지 눈 없이 지낸 가재는 앞을 볼 수 있게 되어 아주 아주 기분이 좋았어요. 지렁이도 그렇게 갖고 싶었던 비단 목도리를 목에 두르니까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답니다. 우와, 정말 멋진 눈이야. 맑은 옹달샘에 비추어 본 가재는 아주 아주 기뻤어요. 기뻐서 싱글벙글 웃던 지렁이가 갑자기 웃음을 뚝 그쳤답니다. 왜냐고요? 지렁이는 예쁜 비단 목도리를 목에 두른 자기 모습을 볼 수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자기 눈을 가재한테 주었으니 뭐가 보이겠어요? 지렁이는 지금까지 잘 보이던 앞이 갑자기 보이지 않게 되자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비단 목도리가 좋긴 하지만 내 눈이 더 좋았어. 앞을 못 보니까 답답해. 정말 너무너무 답답해. 지렁이는 자기 눈을 비단 목도리와 바꾼 것을 후회했지요. 안 되겠어. 더는 견딜 수가 없어. 가재한테 가서 어떡하든 눈을 도로 찾아와야겠어. 답답한 걸 참다 못한 지렁이는 가재를 찾아갔답니다. 가재야, 네 비단 목도리 돌려줄 테니 내 눈을 돌려줘. 응? 하지만 가재는 지렁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싫어, 돌려줄 수 없어. 난 눈이 생겨서 아주 아주 기쁘단 말이야. 너 정말 1억이야? 가재, 너 나한테 혼나볼래? 흥, 어디 해봐. 지렁이가 달래기도 하고 윽박 지르기도 했지만 가재는 말을 들어주지 않았지요. 흥, 세상을 보는 게 이렇게 좋은데 눈은 절대 돌려줄 수 없어. 한번 바꿨으면 그만이야. 이게 너 말 다 했어? 화가 난 지렁이가 휙 달려들어 가재가 달고 있는 눈을 꽉 잡았어요. 그러고는 영차, 영차 하고 힘을 주었지요. 그 바람에 가재 눈이 툭 튀어나왔답니다. 지렁이를 밀쳐낸 가재는 요리조리 피해 멀리멀리 도망쳤어요. 내 눈 내놔, 가재야. 내 눈 주고 가. 앞을 볼 수 없는 지렁이는 가재를 쫓아갈 수 없었지요. 그래서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하고 울고 또 울었답니다. 가재 눈이 지금도 툭 튀어나온 건 지렁이가 힘주어 잡아당겼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지렁이는 자기 눈을 되찾으려다가 못 찾은 게 억울하고 창피해서 땅속으로 쑥 기어들어갔어요. 그때부터 지렁이는 땅속에서 살게 되었답니다. 오늘의 동화 도라지. 옛날 어느 마을에 도라지라는 이름을 가진 예쁜 소녀가 살고 있었어요. 도라지의 부모는 일찍 하늘나라로
가셨답니다. 가엾어라 우리 도라지. 내 형편도 넉넉진 않지만 나와 함께 살자꾸나. 고마워요 오빠. 먼 친척되는 오빠였지만 도라지를 친동생처럼 아껴주고 잘 보살펴 주었지요. 도라지도 그런 오빠를 잘 따랐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오빠가 도라지를 불렀지요. 예, 도라지야. 네, 오빠. 부엌에서 일하던 도라지가 방으로 들어와 오빠 앞에 앉았어요. 도라지의 방긋 웃음에 오빠의 시무룩한 표정이 금방 환하게 밝아졌답니다. 오빠 왜 그래요? 뭐 기분 나쁜 일 있어요? 아니야, 그게 아니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오빠가 말했답니다. 도라지야, 앞으로 얼마 동안은 너와 헤어져 있어야 할 것 같구나. 오빠,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너도 잘 알다시피 여기서 먹고 살기가 참 힘들다. 누가 그러는데 중국에 가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대. 그래서 이 오빠는 중국으로 가려고 해. 가서 돈 많이 벌어올게. 그럼 언제 돌아와요? 한 10년쯤 걸릴 거야. 10년이나요? 그래, 사람들 말로는 그쯤 걸려야 한다는구나. 그러니 힘들더라도 그때까지 잘 참고 있으렴. 꼭 성공해서 돌아올게. 알았지? 네, 오빠. 도라지는 오빠와 헤어지는 게 정말 싫었어요. 하지만 오빠 말을 따라야 했답니다. 얼마 후 오빠는 배를 타고 멀리 중국으로 떠났어요. 오빠는 떠나기 전에 도라지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주었지요. 도라지가 하는 일은 절에서 잔심부름을 하는 거였어요. 도라지는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오빠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답니다. 도라지는 오빠가 떠난 다음 날부터 매일 절 뒤에 있는 언덕에 올라갔어요. 거기서 황해를 바라보곤 했지요. 혹시 오빠가 탄 배가 오지나 않을지 하는 생각에서 말이에요. 어느새 세월이 흘러 10년이 지나갔어요. 오빠가 돌아올 때가 된 거예요. 웬일일까? 오빠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걸까? 기다리고 기다려도 오빠는 돌아오지 않았답니다. 타고 오던 배가 폭풍에 뒤집혀서 오빠가 바다에 빠져 죽었다는 소문만 나돌았어요. 그래도 난 기다릴 거예요. 오빠는 꼭 돌아온다고 했어요. 도라지는 오빠가 언젠가는 틀림없이 돌아오리라고 굳게 믿었답니다. 돌아오겠다던 10년이 지나고 10년이 더 흘렀어요. 오빠, 전 언제까지고 꼭 기다릴 거예요. 그동안 도라지는 혼자 살기로 결심하고 스님이 되었지요. 하지만 오빠를 기다리는 마음은 변치 않았답니다. 이런 가운데 시간은 흐르고 흘러 도라지도 이제 할머니가 되었어요. 그래도 도라지는 매일같이 절 뒤에 있는 언덕에 올라 오빠를 기다렸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도라지가 또 그 언덕에 올라가 바다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을 때였지요. 도라지야, 도라지야 등 뒤에서 누군가가 부르는 거예요. 도라지야, 오빠다, 오빠가 왔어. 다시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오빠라는 말에 도라지가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답니다. 아니, 이럴 수가. 바로 그때였어요. 도라지는 한 포기 꽃으로 변한 거예요. 그 꽃이 도라지였어요. 도라지가 기도하면서 너무 오래 오빠를 기다리는 게 안타까워서 산신령이 도라지를 꽃으로 만들어준 거랍니다. 오늘의 동화 봉숭아. 고려의 제26대 충선 임금 때 이야기랍니다. 고려를 다스리고 있는 충선 임금은 어느 날 원나라의 황제한테 편지를 받았답니다.
그 편지에는 이렇게 써 있었어요. 네, 멀리 떨어진 여기 원나라에서 소식을 들었다. 그대 중선 임금은 내가 보낸 원나라 공주보다도 고려의 여자를 더 사랑한다고 말이다. 그대 중선 임금은 원나라 공주를 사랑하라는 내 명령을 어겼으니 왕위를 내놓아라.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요? 충선 임금이 고려를 다스리고 있을 때 우리나라는 나라의 힘이 약해서 몽고 사람이 세운 원나라의 간섭을 받고 있었거든요. 뭐라? 나더러 왕위를 내놓으라고? 임금의 자리를 내놓고 원나라로 가서 살라고? 원나라 황제가 보낸 편지의 마지막 줄을 읽은 충선 임금은 무척 마음이 무거웠어요. 이를 어쩐담? 나는 그렇다 치고 이 나라는 어찌 되는 걸까? 이 나라 백성은 어찌 되는 걸까? 이 못난 임금 때문에 백성만 더 고생하게 되는구나. 왕위를 빼앗기고 원나라로 끌려가면서도 충선 임금은 나라와 백성을 걱정했어요. 원나라에 도착한 충선 임금은 원나라 군인의 감시를 받으면서 살았지요. 지금쯤 고려는 어찌 되었을까? 원나라 관리들이 우리 백성을 얼마나 괴롭힐까? 그리고 난 언제 고려로 돌아갈 수 있단 말인가? 충선 임금은 자나깨나 고려에 대한 근심 걱정을 버릴 수 없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충선 임금이 잠을 자는데 이상한 꿈을 꾼 거예요. 꿈속에서 아름다운 소녀를 보았어요. 소녀는 다소곳이 앉아 가야금을 연주하고 있었지요. 충선 임금이 살펴보니 소녀가 자기를 위해 연주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저런, 저 피... 가야금 소리를 들으며 소녀를 바라보던 충선 임금이 깜짝 놀랐어요. 가야금 줄을 뜯을 때마다 소녀의 열 손가락에서 피가 뚝뚝 떨어졌거든요. 충선 임금은 깜짝 놀라 꿈에서 깨어났답니다. 참 이상한 꿈이군. 충선 임금은 혼잣말을 하며 이마에 흥건한 땀을 닦았어요. 꿈이 하도 이상해서 충선 임금은 자기가 묵고 있는 집에 있는 하녀를 모두 조사했지요. 그랬더니 하녀 가운데 열 손가락에 흰 헝겊을 동여맨 눈먼 하녀가 있는 거예요. 어쩜 이상도 하군. 충선 임금은 눈먼 하녀를 불러 물었답니다. 너는 어찌하여 눈이 멀었고 손가락에는 왜 헝겊을 동여맸느냐? 하녀는 다소곳하게 대답했어요. 저는 고려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제 아버지가 충선 임금님만을 받드신 신하라고 해서 원나라 관리들이 미워했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관직에서 쫓겨났지요. 저는 또 여기로 끌려와서 살고 있습니다. 제 눈이 먼 까닭은 고국인 고려가 그리워서 너무너무 울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 모든 손가락을 헝겊으로 싸맨 것은 봉숭아 물을 드리려고 그런 것입니다. 뭐라? 왜 그러십니까? 어디 불편하시옵니까? 내가 불편해서 그런 게 아니다. 고려의 충성한 신하의 딸을 만난 것도 반가운데 마음씨 곱고 우리 고려의 풍습을 지키는 소녀를 만났으니 내가 감격해서 그런 것이다. 눈먼 하녀를 만난 충선 임금은 정말 오랜만에 웃었답니다. 소녀에게 충선 임금님을 뵈면 꼭 바치려고 했던 노래가 있습니다. 오, 그래. 그 노래를 들어볼 수 있겠느냐? 네, 들려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하녀는 가야금을 연주하며 노래를 불렀어요. 충선 임금은 하녀의 연주와 노래를 들으면서 깊은 생각에 잠겼지요. 임금이 어려움을 꼭 이겨내고 고려로 무사히 돌아가길 바란다는 내용이었답니다. 충선 임금은 그 뒤에 원나라 황제 무종한테
고려로 다시 돌아가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가야금을 연주하며 노래한 그 소녀의 축원 때문에 이런 좋은 기회를 얻은 것 같구나. 고려로 돌아가면 백성을 정말 잘 다스려야겠다. 고려로 돌아온 충선 임금은 간신들을 몰아내고 다시 왕위에 올랐답니다. 충선 임금은 원나라로 신하를 보내 눈먼 하녀를 찾아오게 했어요. 하지만 눈먼 하녀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답니다. 충선 임금은 눈먼 하녀를 생각하여 궁궐들에 항상 봉숭아를 심게 했답니다. 오늘의 동화 무궁화. 고려 제16대 예종 임금 때 일이에요. 예종 임금한테는 아끼고 사랑하는 신하가 세 사람 있었어요. 그래서 예종 임금은 신하 세 사람에게 벼슬도 똑같이 내렸다는 거예요. 하지만 신하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신하들은 예종 임금한테 더 잘 보여서 더 사랑받으려 했거든요. 임금한테 더 잘 보이고 사랑받으려 하니까 서로 헐뜯고 욕을 하게 되었어요. 세 사람 가운데 박대감만은 그렇지 않았어요. 워낙 착해서 마음이 비단결 같은 박대감은 다른 사람이 욕을 하면 단호하게 꾸짖듯이 쓸데없는 소리 마시오. 친구를 욕하면 나를 욕하는 거와 같소. 하고 자리를 뜨곤 했지요. 그러는 사이에 이대감과 김대감은 둘이 만나면 박대감을 욕하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는 사이가 되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김대감, 그동안 싸운 건 깨끗하게 잊고 힘을 합해서 박대감을 궁궐에서 쫓아냅시다. 나도 같은 생각이요. 이대감, 우리 힘을 합해 박대감을 쫓아냅시다. 이렇게 약속한 이대감과 김대감은 박대감에게 없는 죄를 만들어서 뒤집어 씌웠답니다. 뭐라, 박대감이 나를 쫓아내려고 일을 꾸민다고? 정말 그런 나쁜 일을 꾸미고 있단 말이오. 그렇사옵니다. 박대감이 반역을 꾸미고 있는 게 틀림없사옵니다, 마마. 이대감과 김대감이 꾸민 거짓말인 걸 까맣게 모르는 예종임금은 그것을 사실로 믿었어요. 그 죄값은 마땅히 사형이지만 중성했던 일을 생각해서 전라도로 귀양 보내겠다. 예종 임금은 박대감이 자기를 배반했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아파 말꼬리를 흐렸답니다. 황공하옵니다, 마마. 박대감이 귀양을 가던 날이었어요. 예종 임금은 이대감과 김대감이 서로 짜고 꾸민 일이라는 걸 알게 되었지요. 하지만 임금은 어쩔 수 없이 박대감을 귀양 보낼 수밖에 없었답니다. 왜냐고요? 그건 바로 박대감 때문이었지요. 마마, 임금의 명령은 하느님의 명령과 같사옵니다. 그러니 한번 명령한 건 무슨 일이 있어도 바꿀 수 없는 것이옵니다. 그러하오나 마마, 어서 저를 귀양 보내소서. 하고 박대감은 엎드려 울었어요. 그날 예종 임금은 박대감을 귀양지로 보냈지요. 옛일을 생각해서 하인을 함께 보냈답니다. 귀양지에 도착한 박대감은 예종 임금이 있는 개성 쪽에 대고 깊은 절을 했어요. 그러고는 무릎을 꿇고 앉았답니다. 마마, 저는 죄가 없사옵니다. 죄인은 이대감과 김대감이옵니다. 그건 속으로 한 말일 뿐 입 밖으로는 나오질 않았어요. 박대감은 이렇게 혼자서 외롭게 귀양 생활을 했지요. 박대감이 역적으로 몰렸으니 박대감 집안도 엉망이 되었어요. 박대감의 부인은 남의 집 하녀로 끌려갔고 아들과 딸들은 어떻게 되었는지 소식도 몰랐답니다. 하지만 박대감은 예종 임금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임금에 대한 충성심이
날로 더해만 갔지요. 마마,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시옵소서. 부디 만수무강하시옵소서. 박대감은 매일매일 예종임금을 위해 기도했답니다. 대감마님, 뭐라도 좀 잡수셔야죠. 이렇게 앉아서 기도만 한다고 누가 알아주나요? 하인 칠보기가 울면서 말했지만 박대감은 눈 하나 까딱하지 않았어요. 좀 드세요, 대감마님. 이렇게 굶으시면 안 됩니다요. 박대감은 벌써 며칠째 굶고 있었어요. 차라리 굶어 죽고 싶었던 심정이었답니다. 며칠 후 가랑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밤이었어요. 박대감은 저 세상으로 훌쩍 떠나고 말았지요. 하인 칠복이는 박대감을 양지바른 곳에다 정성껏 묻어주었답니다. 다음 해 여름이었어요. 박대감 무덤에서는 이름 모를 꽃이 피었지요. 이 꽃이 바로 우리나라 국화인 무궁화랍니다. 예종임금을 생각하던 마음이 빨갛게 달아서 무궁화의 꽃 속은 빨간색이고 박대감이 죄가 없다는 걸 여러 사람에게 알리기 위해 꽃잎은 흰색, 보라색으로 피어난 거랍니다. 오늘의 동화 꽈리. 옛날 어느 마을에 노래를 잘 부르는 마음씨 고운 꽈리 아가씨가 있었어요. 꽈리는 목소리가 너무 곱네요. 누가 아니래요? 누구한테 배운 적도 없는데 저렇게 노래를 잘한대요. 마을 사람들도 모두 그 노래의 솜씨를 칭찬했답니다. 그런데 이 마을 최고 부자인 전 부자한테 외동딸이 있었어요. 꽈리하고 나이가 비슷했지요. 전 부자의 외동딸은 꽈리만큼 노래를 못 불러서 꽈리를 시기하고 질투했어요. 전 부자의 아내도 덩달아 외동딸과 함께 꽈리를 괴롭히고 심통을 부렸답니다. 그래서 꽈리는 전 부자의 집 근처는 얼씬도 하지 않았어요. 또 노래를 부르고 싶으면 전 부자 집과 멀리 떨어진 데로 가서 불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산에서 나무를 캐던 꽈리가 흥에 겨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흥얼흥얼 노래를 불렀어요. 꽈리의 노래소리는 산바람을 타고 내려와 온 마을에 메아리 쳤지요.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사또가 꽈리의 노래소리를 듣고 발길을 멈추었답니다. 어디서 이렇게 고운 노래소리가 들리는 곳?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인가? 사또가 노래 부르는 사람을 데려오라고 이방에게 명령했어요. 잠시 후 이방이 꽈리를 데리고 왔지요. 꽈리는 부끄러워서 고개도 들지 못했답니다. 내 집은 어디고? 내 이름은 무엇이냐? 사또가 물었지만 꽈리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아니, 대답을 못한 거지요. 왜냐고요? 너무 부끄러웠기 때문이에요. 그래도 사또는 화를 내지 않았어요. 오히려 사또는 꽈리에게 노래 솜씨가 좋다고 다시 한번 칭찬하고 떠났답니다. 이 소문은 금세 마을에 쫙 퍼졌지요. 전 부자의 아내와 외동딸도 이 소문을 들었지 뭐예요. 꽈리, 너 두고 보자. 전 부자의 심통쟁이 아내와 외동딸은 꽈리가 더욱 미워졌답니다. 며칠 후 전 부자 집에서 큰 잔치가 벌어졌어요. 사또까지 초대되어 잔치에 왔지요. 꽈리도 잔치에 가고 싶었지만 전 부자의 아내와 외동딸의 심통이 겁이 나서 갈 수가 없었어요. 잔치가 한참 흥이 났을 때 사또가 최부자에게 물었답니다. 이 마을에 노래를 썩 잘 부르는 아가씨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아가씨를 데려다가 노래 좀 들어봅시다. 전 부자의 아내와 외동딸은 사또의 말에 무척 당황했어요. 하지만 꽈리를 골려줄 생각을 한 아내가 전 부자의 옆구리를 쿡 찌르고 귀엣말을 했지요. 여보 영감, 꽈리를 데려다 노래를 들읍시다. 그리고 쪼르르 뒷마당으로 달려간 전 부자의 아내가 마음씨 고약한 하인들을 불러 속삭였답니다. 꽈리는 부끄럼을 많이 탄다. 그러니 꽈리가 노래를 부르지 못하게 마음껏 놀려대라. 알았지? 하고는 마음씨 고약한 하인들에게 돈을 줬어요. 잠시 후 꽈리가 사또 앞에 불려나왔어요. 꽈리는 사또가 시킨 대로 노래를 부르려고 목청을 가다듬었지요. 바로 그때 성질이 고약한 하인이 불쑥 나서며 말했답니다. 아니, 노래도 못 부르는 게 감히 사또 앞에서 노래를 부르려 하다니 참 뻔뻔스럽구나. 성질이 고약한 다른 하인이 또 나서서 말했어요. 노래도 못 부르는 게 얼굴까지 못생겼으니. 너무 부끄러워서 얼굴이 빨개진 꽈리는 그 자리를 도망치듯 빠져나갔어요. 얘야, 이 엄마 꾀가 어떠냐? 엄마 솜씨인 정말 최고예요. 최고! 전부자의 심통쟁이 아내와 딸은 기뻐서 발까지 구르며 좋아했답니다. 집으로 돌아온 꽈리는 마을 사람들이 자기를 못났다고 손가락질하는 것 같아 괴로워하다가 금방 병이 나고 말았어요. 시름시름 앓던 꽈리는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답니다. 그 다음 해 봄, 꽈리 무덤에 이른 모를 풀이 자랐어요. 꽃이 지고 가을이 되니까 열매가 주렁주렁 달려 있었어요. 얇은 껍질에 쌓인 주황색 열매는 부끄럼 잘 타던 꽈리의 모습을 그대로 닮아 있었지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이 열매를 꽈리라고 불렀답니다. 오늘의 동화 동작꽃. 옛날 옛적에 강원도 깊은 산속에 작은 암자가 있었어요. 거기서는 스님과 어린 아이가 살고 있었지요. 어린 아이는 스님이 마을에 내려갔다가 부모를 잃고 헤매는 게 불쌍해서 데려온 산의 아이였지요. 내 이름이 뭐냐? 스님이 묻자 어린 아이는 아무 대답도 않고 고개만 가로저었답니다. 이름도 성도 모른단 말이냐? 스님이 묻자 어린 아이는 아무 대답도 않고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럼 난 너를 동자라고 부르겠다. 마음에 드느냐? 스님이 또 묻자 어린 아이는 아무 대답도 않고 또 고개만 끄덕였지요. 이번에는 씩 웃기도 했답니다. 스님과 동자는 깊은 산속에 살아서 먹을 게 적었어요. 그래서 스님이 매일 시주에 와 밥을 지어 먹었지요. 시주가 뭐냐고요? 부처님을 믿는 사람들이 쌀과 같은 곡식이나 물건을 스님에게 주는 걸 시주라고 말한답니다. 겨울이 성큼 다가오자 스님은 걱정이 태산 같았어요. 어허, 큰일이로군. 눈이 쌓이면 마을로 내려가 시주도 해오지 못할 텐데. 그래도 겨울은 점점 깊어갔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답니다. 스님은 어린 동자에게 며칠 동안 먹을 음식을 마련해주고 말했어요. 동자야, 내 며칠간 마을에 내려갔다 와야겠다. 나 없는 동안에 네가 부처님 잘 모셔야 한다. 쌀도 넉넉히 준비해야 했고
다른 겨울 준비도 해야 했기 때문이었지요. 마을은 좁고 구불구불한 산길에 몇십 리 내려가야 있었답니다. 마을에 도착한 스님은 서둘러 겨울 준비를 했어요. 하지만 겨울해는 짧기만 했지요. 다음 날에도 스님은 부지런히 겨울 준비를 했답니다. 이만하면 겨울 준비는 됐고 내일 암자로 돌아가면 동자에게 맛있는 밥을 지어줘야지. 스님은 기쁜 마음으로 쿨쿨 깊은 잠 속으로 빠져들었답니다. 그런데 어두워지면서부터 하늘에서 사랑눈이 솔솔 내리더니 어느새 한방눈으로 변해 펑펑 내리는 거예요. 아침이 되어 하늘을 쳐다본 스님은 깊은 한숨만 푹푹 내쉬었답니다. 왜냐고요? 눈이 그쳐 하늘은 파랗지만 밤새 내린 눈은 무릎보다 더 높게 쌓여서 깊은 산속에 있는 암자로 돌아갈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강원도 산골에 이렇게 눈이 쌓이면 봄이 되어야 눈이 녹는데 스님은 걱정이 태산이었지요. 암자에도 눈이 수북하게 쌓였어요. 스님이 마련해준 음식은 벌써 다 먹었고 동자의 뱃속에서는 꼬르륵 꼬르륵 배꼽 시계만 울렸지요. 아, 추워. 배도 고픈데 스님은 왜 안 오시는 걸까? 약속한 날이 지났지만 스님은 돌아오지 않았답니다. 어린 동자는 마당 끝에 앉아서 스님이 내려간 꼬부랑 산길만 내려다보았어요. 그런데 동자는 한밤중에도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지요. 너무너무 추워서 몸이 꽁꽁 언 거예요. 그런 줄도 모르고 마을에서 눈이 녹길 기다리는 스님은 동자 걱정을 하면서 발만 동동 굴렀답니다. 어느새 겨울이 지나고 쌓였던 눈도 녹기 시작했어요. 스님은 서둘러 암자로 올라갔어요. 우리 어린 동자를 지켜주십시오, 부처님. 하고 기도하면서 말이에요. 암자에 도착한 스님은 어린 동자가 마당 끝에 앉아있는 걸 보고 얼른 곁으로 가서 동자야! 하고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동자는 지난 겨울 그 자리에 앉아서 꽁꽁 얼어 하늘나라에 간 거예요. 그래서 스님은 동자를 바로 그 자리에 정성스럽게 묻어주었답니다. 그런데 해마다 봄이 되면 동자의 무덤에 이름 모를 풀이 자랐어요. 그러고는 여름이 되면 동자 얼굴 같은 주홍색 꽃이 피어 마을로 가는 꼬부랑 산길을 바라보는 거예요. 스님과 마을 사람들은 이 꽃을 죽은 동자의 넋이라 생각하고 동자꽃이라 불렀답니다. 오늘의 동화 도깨비 책. 옛날 어느 마을에 권선비가 살고 있었어요. 권선비는 한양에서 과거가 열릴 때마다 시험을 봤지만 계속 떨어지기만 했답니다. 읽던 책을 덮고 마을 뒷산으로 올라간 권선비는 책상 바위에 앉아 이런저런 생각을 했어요. 어느새 해가 지고 컴컴해졌지요. 권선비가 서둘러 내려오는데 발끝에 무언가가 턱 걸려서 넘어질 뻔했어요. 살펴보니 자물쇠가 채워진 작은 나무 괴짝이었지요. 무엇이 들었는지 궁금했지만 열지 않고 집으로 들고 왔어요. 그리고 방에서 자물쇠를 따고 괴짝을 열었어요. 괴짝 안에는 책이 한 권 들어있었지요. 권선비가 그 책을 꺼내 읽었답니다.
다 읽은 책장을 넘기자 슝 하고 책장이 소리를 냈어요. 책장을 넘길 때마다 소리가 나자 권선비가 고개를 갸우뚱했지요. 권선비가 책을 다 읽고 나니 어느새 한밤중이었어요. 눈이 침침하군. 찬 공기를 쐬고 정신을 차려야지. 방문을 스르르 열고 마당으로 나온 권선비 눈이 놀란 부엉이처럼 커졌어요. 마당에 이상하게 생긴 사람이 모여 있는 거예요. 권선비는 무서웠지만 목에 힘을 주고 소리쳤답니다. 너희는 누구냐? 선비님, 저희는 도깨비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도깨비라? 겁내지 마세요. 저희는 나쁜 도깨비가 아닙니다. 저희는 선비님이 읽으신 책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책장마다 하나씩 갇혀 있다가 선비님이 다 읽고 나면 슝 하고 풀려나서 여기 모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맙다고 인사를 드리려고 여기 모여 있습니다. 좋다. 그러면 한 도깨비만 남고 다른 도깨비는 모두 물러가거라. 네, 선비님. 도깨비는 모두 슝 연기처럼 책 속으로 사라졌답니다. 권선비가 방 안으로 들어가려다 말고 남아있는 도깨비한테 말했어요. 여보게,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지금까지 난 과거를 볼 때마다 떨어졌다네. 공부를 게을리한 것도 아닌데 왜 그랬는지 그 까닭을 알고 싶네. 선비님, 그런 건 식은 죽 먹깁니다. 연기처럼 사라진 도깨비는 잠시 후에 다시 나타나 말했지요. 선비님, 제가 한양에 가서 알아봤더니 과거를 볼 때 감독하는 관리들이 짜고 그랬던 겁니다요. 선비님은 시험 때마다 합격할 수 있었답니다. 하지만 관리들에게 돈을 준 사람들을 합격시키느라 선비님을 매번 떨어뜨렸다는 겁니다요. 잘 알았네. 방에 앉아 곰곰이 생각하다가 책장을 푸르륵 넘긴 권선비가 밖으로 나갔어요. 그랬더니 방 마당에는 도깨비들이 모여 있었답니다. 자네들은 지금 한양으로 가서 시험을 감독하는 관리들을 혼내주게. 다시는 돈을 받고 나쁜 짓을 못하도록 말이네. 연기처럼 사라진 도깨비들이 얼마 후에 다시 나타났어요. 선비님, 한양에 가서 관리들이 잘못을 빌 때까지 혼내주고 왔습니다요. 잘했네. 가서도 쉬게. 도깨비들은 다시 책 속으로 슝슝슝 들어가 잠을 잤지요. 만일에 이 책을 나쁜 사람들이 훔쳐서 나쁜 일에 쓴다면 큰일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 권선비는 그 책을 불태워버렸답니다. 다음 날 아침 권선비는 마당에서 들리는 시끄러운 소리에 잠을 깼어요. 나가보니까 마당에는 가마가 놓여 있었지요. 가마 옆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앞으로 나와 말했답니다. 과거 감독을 맡고 계시는 저희 주인 어른께서 선비님을 모셔오라고 하셨습니다. 권선비는 어쩔 수 없이 가마를 타고 시험 감독 관리에게 갔어요. 시험 감독 관리의 얼굴은 온통 상처투성이었답니다. 관리는 권선비 손을 잡고 훌쩍거리면서 말했어요. 내가 합격한 당신을 떨어뜨리고 돈 준 사람을 합격시켰소. 날 용서해 주시고 관리가 되어주시오. 권선비가 내 뜻을 물리치면 난 도깨비에게 또 혼줄 날 거요. 이렇게 해서 권선비는 관리가 되었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며 오래오래 잘 살았답니다. 오늘의 동화 팥죽 장수와 도깨비.
옛날 어느 시골 마을에 팥죽 장수가 살고 있었어요. 따뜻한 봄 햇살이 술술 내리는 어느 장날이었어요. 팥죽 장수는 따끈따끈한 팥죽을 만들어 장터로 나갔지요. 팥죽 사세요. 입안에서 사르르 녹는 팥죽이 왔어요. 그런데 점심때가 지나도록 팥죽이 한 그릇도 팔리지 않았답니다. 큰일이네. 오늘 장사를 못하면 식구 모두 저녁을 굶어야 하는데. 팥죽 장수는 더 크게 소리를 질렀지만 날이 곧 어두워진 거예요. 에휴, 할 수 없지. 짐을 챙긴 팥죽 장수는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터벅터벅 집으로 발길을 옮겼답니다. 고개를 다 넘고 냇가에 다다랐을 때였어요. 팥죽 장수가 다리를 건너는데 반대편에서 건너오던 도깨비들과 딱 마주친 거예요. 온몸이 사시나무 떨리듯 와들와들 떨렸어요. 아이고, 무서워라. 팥죽 장수는 너무너무 무서워서 꼼짝도 할 수가 없었답니다. 아니, 어디서 구수한 냄새가 나는 거지? 도깨비들이 큰큰 냄새를 맡았어요. 여기다, 여기. 구수한 냄새가 항아리에서 나. 이봐요, 그 항아리에 둔 게 뭐요? 팥죽입니다. 팥죽? 이거 맛있어? 제 입맛엔 맞는데 도깨비님들 입맛에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팥죽 장수는 벌벌 떨리는 손으로 항아리 뚜껑을 열었지요. 그러자 도깨비들이 우르르 달려들어 팥죽을 맛있게 냠냠 먹는 거예요. 야, 너무 맛있다. 팥죽을 모두 먹은 도깨비는 입맛을 쩝쩝 다셨답니다. 이봐요, 내일 또 만들어 오시오. 저 팥죽값을 조금이라도 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팥죽을 장에 내다 팔아 그 돈으로 식구가 먹고 살거든요. 그래? 도깨비는 곧 팥죽 항아리 안에 금화와 은화를 가득 채워주었어요. 고맙습니다, 도깨비님들. 고맙습니다. 팥죽 장수는 도깨비들에게 몇 번씩이나 절을 하고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이튿날이 되자 팥죽 장수는 어제보다 두 배나 더 큰 항아리에다 팥죽을 담아서 냇가로 나갔어요. 도깨비는 더욱 좋아하며 이번에도 항아리 가득 금화와 은화를 채워주는 거예요. 팥죽 장수는 다음 날부터 조금씩 더 큰 항아리에 팥죽을 담아가지고 도깨비를 찾아갔어요. 얼마 뒤 팥죽 장수는 도깨비가 준 금화와 은화 덕분에 엄청난 부자가 되었지요. 그래서 더 이상 팥죽을 팔러 다니지 않았답니다. 하지만 도깨비는 그런 줄도 모르고 날마다 냇가에서 팥죽 장수를 기다렸어요. 목이 빠지게 기다리고 기다려도 팥죽 장수는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팥죽 갖고 온다면서 왜 안 오는 거야? 우리가 찾아가서 혼을 내주자. 화가 잔뜩 난 도깨비는 팥죽 장수를 찾아갔지요. 논에서 일을 하고 있군. 우리가 준 돈으로 논을 샀나 봐. 저기 봐, 으리으리한 집도 있어. 논이랑 집을 몽땅 빼앗자. 그럼 다시 가난해져서 팥죽을 팔러 다니겠지. 좋아, 그렇게 하자. 도깨비들은 팥죽 장수의 집과 논 둘레에 말뚝을 쾅쾅 박고 새끼줄로 꽁꽁 묶었답니다. 자, 됐다. 이제 끌고 가자. 도깨비들은 밤새 새끼줄을 끌고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어요.
이제 다시 가난해졌으니까 팥죽을 팔러 다니겠지. 우리 이제 팥죽 먹고 절대로 팥죽값을 주지 말자. 알았지? 그래, 알았어. 히히, 내일부터 맛있는 팥죽을 다시 먹을 수 있게 돼서 기분이 좋다. 히히. 도깨비들은 맛있는 팥죽 생각에 군침을 꿀꺽꿀꺽 삼켰답니다. 오늘의 동화, 주머니 속 이야기 귀신. 옛날 옛날에 어느 마을에 이야기 듣기를 무척 좋아하는 꼬마 도령이 살고 있었어요. 도령은 틈만 나면 어른들한테 졸라 이야기를 듣곤 했어요. 그런데 도령은 듣기만 좋아했지 누구한테 한 번도 이야기를 해준 적이 없었지요. 게다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으면 꼭 허리에 차고 다니는 주머니를 열고 들었던 이야기를 종알종알 다시 했어요. 그러고는 얼른 주머니를 닫고 꽁꽁 묶어버렸답니다. 그러니까 한번 주머니에 들어간 이야기는 다시는 밖으로 나오지 못한 거예요. 참 이상한 버릇이지요. 그렇게 몇 년이 흘렀어요. 이제 도령의 주머니에는 이야기로 가득 찼지요. 돌아다니지 못하고 주머니에 갇힌 이야기는 어느 날 갑자기 귀신이 되어 버린 거예요. 어린 도령도 이젠 장가갈 나이가 되었답니다. 결혼 전날 밤이었어요. 자다 깬 머슴 덕파리가 뒷간에 가서 쉬를 하고 나오는데 어디서 소곤소곤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데 어디서 나는 소릴까? 덕파리는 귀를 쫑긋 세우고 주위를 살폈어요. 그러고는 소리를 따라 도령방으로 들어갔지요. 그랬더니 세상에 그 소리는 벽에 걸린 도령의 이야기 주머니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덕파리는 주머니에 귀를 바짝 대고 들었답니다. 여보게, 도령이 내일 장가 간다는데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나? 옳은 말이네. 우리를 주머니에 가둬 귀신으로 만들었으니 꼭 골탕 먹여야 한다고. 내일 신랑이 말을 타고 신부집으로 갈 때 난 잘 익은 사과가 되어 나무에 달려 있겠네. 그 녀석이 날 따먹으면 배탈이 날 걸세. 혹시 그 녀석이 사과를 안 먹을지 모르니까 난 옹달샘이 되어 기다릴게. 목이 말라 나를 한 모금이라도 마시면. 히히히. 만약에 둘 다 안 먹으면 어떡하나? 그럴 때를 대비해서 난 신부집에 가서 바늘방석이 되어 기다릴게. 그래서 그 녀석 엉덩이를 콕콕 찔러줘야지. 덕파리는 온몸에 소름이 오싹 끼쳤어요. 이거 큰일 났네. 이러다가 우리 도련님 결혼식도 못 치르면 어쩌지? 이런저런 걱정에 덕파리는 잠도 자는 둥 마는 둥 하다가 날이 밝았지 뭐예요. 다음 날 아침 도령은 새 신랑 옷을 입고 새 신부 집으로 떠났어요. 걱정이 되어 밤을 꼴딱 새운 덕파리는 무척 졸렸어요. 하지만 도령이 탄 말을 몰고 가게 된 덕파리는 사과, 옹달샘, 바늘방석이라고 했지? 하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위를 살폈답니다. 얼마쯤 갔을까요? 도령이 군침을 꿀꺽 삼켰어요. 왜냐고요? 사과나무에 잘 익은 사과가 주렁주렁 달린 걸 보았거든요. 참 먹음직스럽구나, 덕파라. 저 사과 좀 따오너라. 도련님, 결혼식에 가는데 길에서 그런 거 잡수시면 안 돼요. 덕파리는 얼른 말고삐를 당겨 사과나무를 지나쳤답니다.
한참 가다 보니 도령은 목이 타고 이마에는 땀방울까지 송글송글 맺혔지요. 그때 마침 길가에 있는 옹달샘을 본 거예요. 목마른데 잘됐다 덕파라. 시원한 샘물 한 바가지 떠오너라. 안 돼요 도련님. 결혼식에 가는데 물을 마시면 재수에 옴붙는다고요. 덕파리는 말 엉덩이를 찰싹찰싹 때려 옹달샘도 후딱 지나쳤답니다. 드디어 새 신부 집에 도착했어요. 방에 들어서자 장인 장모가 자리에 앉고 도령한테는 방석을 내주었지요. 새 신부의 부모인 장인 장모한테 큰 절을 올린 도령이 방석에 앉으려고 할 때였어요. 기다렸다는 듯이 바늘로 변한 귀신이 고개를 쑥 내민 거예요. 바로 그때 덕파리가 뾰족뾰족한 바늘이 송송송 꽂혀있는 방석을 보았지 뭐예요. 덕파리는 도련님 잠깐만요 하고 소리치면서 달려들어 도령이 앉을 방석을 가로챘답니다. 너 이 녀석, 네가 우리 집안 망신을 다 시키는구나. 도령이 버럭 소리쳤어요. 저 도련님 사실은 말입니다. 덕파리는 도령과 모든 사람한테 그동안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이야기했답니다. 그제야 도령과 모든 사람은 고개를 끄덕끄덕했고 화도 다 풀렸답니다. 고맙다 덕파라. 이제부턴 이 주머니를 활짝 열어두겠다. 이야기가 마음껏 돌아다니게 말이다. 도령이 주머니를 풀자 와 살았다. 여보게 어서 나가세 하면서 신이 난 이야기는 후다닥 뛰어서 나가기도 하고 훨훨 날아서 나가기도 했답니다. 오늘의 동화 난쟁이의 선물. 음악 소리가 들렸어요. 길을 걷고 있는 양복장이와 금세공사가 그 소리를 들었지요. 이미 주위는 어둑어둑해진 저녁 무렵이었어요. 그들은 그 소리에 끌려 자기도 모르게 발길을 그곳으로 옮겼답니다. 휘영청 달이 높이 떠 있었지요. 그런데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난쟁이들이 모두 손을 잡고 빙글빙글 돌며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할아버지가 둥근 원 한 가운데에 앉아 있었어요. 하얀 수염이 가슴까지 내려오는 할아버지였답니다.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양복장이와 금세공사에게 자꾸 들어오라고 손짓을 하는 거예요. 곱사등인 금세공사는 머뭇거림 없이 원 안으로 들어갔답니다. 그러나 양복장이는 주저하고 있다가 따라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난쟁이 할아버지가 허리에 차고 있던 칼을 꺼내는 거예요. 그리고 칼을 아주 날카롭게 갈았지요. 에그머니나! 양복장이와 금세공사는 겁이 덜컥 났어요. 난쟁이 할아버지는 금세공사를 붙잡아 그의 머리카락과 수염을 잘라냈어요. 금세공사는 힘이 없었답니다. 양복장이도 마찬가지였지요. 괜찮소. 난쟁이 할아버지는 그들을 안아주었어요. 그러고는 난쟁이 할아버지는
한쪽에 잔뜩 있는 석탄 더미를 손으로 가리켰어요. 그들은 어리둥절했지요. 그런데 그 석탄을 호주머니에 담으라는 시늉을 하는 것 같아 시키는 대로 했지요. 그렇게 한 다음에 두 사람은 다시 길을 떠났답니다. 땡, 땡. 그리고 어느 마을에 이르렀을 때 종소리가 들렸어요. 12시를 알리는 종소리였지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고 종소리만 들렸어요. 주위는 어두컴컴하고 달빛만 유난히 밝았답니다. 저기 여관이 있다. 양복장이와 금세공사 눈앞에 여관이 있는 거예요. 그들은 너무 피곤했어요. 난 그냥 누울래. 나도 그대로 쉴래. 그들은 침대 위에 누웠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일찍 일어난 그들은 깜짝 놀랐어요. 호주머니 속에 금덩어리가 가득 들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이제 부자가 된 거지요. 그런데 더 신기한 것은 잘렸던 머리카락과 수염이 어느새 자라 있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를 어쩌나요? 나보다 저 녀석이 더 많은 금을 가지고 있잖아. 이러면 안 되지. 금세공사는 양복장이가 더 많은 금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셈이 났던 거예요. 우리 하룻밤 더 자면서 그 노인한테 가서 금을 더 가지고 오자. 아니, 이 돈이면 충분해. 난 이제 양복점 주인이 될 수 있어. 이걸로 결혼도 하고 행복하게 살 거야. 그렇지만 자네가 원한다면 내가 하루를 더 기다려줌세. 저녁이 되었어요. 욕심 많은 금세공사는 많은 자루를 가지고 언덕으로 갔어요. 전날 밤처럼 난쟁이들이 춤을 추며 노래를 부르고 있었지요. 금세공사가 다가가자 전날처럼 난쟁이 할아버지가 그의 수염과 머리를 깎았답니다. 그리고 그에게 석탄을 가져가라는 거예요. 금세공사는 올커니 하며 호주머니와 자루에 석탄을 넣었답니다. 가득 채운 후 여관으로 돌아왔지요. 난 이제 부자야. 양복장이보다 더 부자가 된 거라고. 다음 날 아침에 잠을 깼어요. 그런데 이를 어쩌지요? 석탄은 그대로였어요. 금으로 바뀌지 않고 말이에요. 이게 뭐야? 어쩔 수 없지. 어제 얻은 금이 있으니까. 그런데 어제 그 금도 석탄으로 변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에는 혹이 두 개 달려 있었답니다. 망했다, 망했어. 금세공사는 엉엉 울었어요. 내 것을 함께 나누어 가지세. 마음씨 착한 양복장이는 금의 반을 금세공사에게 주었답니다. 불쌍한 금세공사는 두 개의 혹을 단 채 살아야 했어요. 그리고 모자를 항상 썼지요. 대머리를 감추기 위해서 말이에요. 욕심은 욕심을 낳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적당한 욕심은 살아가는 데 큰 활력소가 되지만 지나친 욕심은 나쁜 길로 빠지게 하지요. 양복쟁이는
적당한 욕심을 부렸기 때문에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금세공사는 지나친 욕심을 부렸던 거예요. 욕심이 많은 친구들이 있다면 금세공사의 행동을 깊이 깊이 생각해 보세요. 오늘의 동화, 하얀 신부와 까만 신부. 한 어머니가 딸들을 데리고 들판으로 나갔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은 친딸 마야였고 한 사람은 의붓딸 진이었어요. 어머니는 마법을 부릴 수 있었답니다. 그때 하나님이 거지 차림으로 나타나 세 사람에게 물었어요. 마을로 가려고 합니다. 어떻게 가야 하죠? 그러자 어머니가 말했어요. 스스로 찾아가세요. 마야도 말했어요. 찾지 못할 것 같으면 누구한테 안내를 받으세요. 그것을 보고 있던 지니가 다정하게 말했답니다. 저를 따라오세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느님은 어머니와 마야에게 벌을 주었답니다. 몸을 까맣게 하고 못생기게 만들었지요. 그리고 지니에게는 소원을 말하라고 했어요. 소원을 세 가지만 말해보아라. 제 소원은 하얗고 아름다워지고 싶어요. 하느님은 그 소원을 들어주었답니다. 또 많은 돈을 가지고 싶어요. 써도 계속 남아있을 만큼요. 하느님은 그 소원도 들어주었지요. 마지막으로 하늘나라에서 살고 싶어요. 하느님은 그 소원도 들어주기로 했어요. 그 뒤 하느님은 모습을 감추었답니다. 거울에 비친 어머니와 마야의 모습은 보기 흉했어요. 이게 뭐야? 아! 자신들의 모습이 시커멓고 흉하게 변한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지니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기뻐했지요. 저걸 어떻게 할까? 저 얄미운 것을. 어머니는 지니를 노려보며 궁리를 했어요. 그런데 지니에게는 오빠가 하나 있었답니다. 궁에서 마부로 일하고 있었지요. 어느 날이었어요. 오빠가 말했지요. 지니야, 너를 그리고 싶구나. 언제나 너를 볼 수 있도록 말이야. 지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빠는 지니의 얼굴을 그린 후 방에 두었답니다. 아무도 보여주지 않도록 말이에요. 하느님이 제 동생에게 주신 은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빠는 두 손 모아 기도드렸어요. 어느 날이었어요. 아름다운 왕비가 죽었답니다. 왕은 몹시 슬퍼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소문이 퍼진 거예요. 지니의 오빠에게 샘을 내는 사람들이 오빠를 골탕 먹이기 위해 이상한 소문을 만들었어요. 마부가 매일 아름다운 그림을 보고 있다는 거였지요. 마침내 그 사실은 왕에게 전해졌답니다. 얼른 그 그림을 가지고 오너라.
그리고 왕은 깜짝 놀랐어요. 그림 속 여자가 죽은 왕비와 너무나 닮아 있었기 때문이랍니다. 마부의 여동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왕은 얼른 그림 속 여자를 데려오라고 했지요. 그 소식을 듣자 어머니와 마야는 몹시 화가 났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마법을 부려 오빠의 눈을 반 정도 멀게 하고 지니의 귀를 반 정도 먹게 했답니다. 그리고 모두 성으로 향했어요. 문득 오빠의 목소리를 들은 지니가 물었어요. 오빠가 뭐라고 했어요? 어머니는 음흉하게 웃으며 말했지요. 너의 황금 모자를 벗어 마야에게 주란다. 또 오빠가 다시 한번 소리쳤어요. 지니가 또 물었지요. 지금 마차 바깥으로 몸을 내밀래. 거짓말을 한 어머니는 마야와 함께 지니를 떠밀었어요. 지니는 강물 속에 빠지고 말았지요. 아무것도 모르는 오빠는 서둘러 궁에 도착했어요. 눈이 잘 안 보이는 오빠는 마야가 자기 동생인 줄 알았지요. 왕은 못생긴 신부를 보고 화가 났어요. 그래서 마부를 감옥에 가두라고 했어요. 어머니는 또 마법을 부렸어요. 왕을 유혹한 거지요. 그리고 마야와 왕이 결혼할 수 있도록 했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웬 낯선 오리가 부엌에서 일하는 소년에게 물었어요. 우리 오빠 레기너는 어디에 있나요? 감옥에 갇혀 있단다. 그럼 까만 신부는 어떻게 지내나요? 왕비가 되어 잘 지내고 있죠. 그리고 오리는 사라졌답니다. 소녀는 너무 이상해서 왕에게 전했어요. 왕은 궁금해하며 오리가 나타나기를 기다렸지요. 그리고 오리를 칼로 내리치려는 순간 오리는 예쁜 아가씨로 변했답니다. 그림 속의 아가씨로 말이에요. 그리고 그동안의 일을 모두 말해주었지요. 그리고 왕은 어머니와 마야에게 벌을 주었어요. 그 후 지니와 결혼해서 왕은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오늘의 동화, 아빠 참새와 아기 참새. 아빠 참새는 아기 참새들과 둥지에서 함께 살고 있었어요. 아빠 참새는 곧 아기 참새들에게 나는 방법을 가르쳐 줄 생각이었지요. 그런데 말이에요. 그만 아기 참새만 있던 둥지를 장난꾸러기 아이들이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아기 참새들은 바람에 실려 이리저리로 흩어지고 말았답니다. 나의 아기들이 다 어디로 갔을까? 내 탓이야. 내가 미리 나는 법을 가르쳐 주었어야 했는데. 아빠 참새는 날마다 울기만 했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 가을이 되었답니다. 많은 참새들이 밀밭으로 몰려들었어요. 아니, 나의 아기 참새들이잖아. 아빠 참새는
그곳에서 잃어버렸던 아기 참새들을 찾을 수 있었답니다. 아기 참새들도 아빠 참새를 알아보았어요. 얼마나 걱정을 했는지 아니? 위험이 곳곳에 있으니 이제부터 이 아빠의 말을 잘 들어라. 아기 참새들은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래, 그동안 어떻게 지냈니? 그러자 첫째 참새가 대답했어요. 저는 나무가 있는 정원에서 풀새기와 곤충들을 잡아먹으며 살았어요. 세상에, 그런 먹이는 나쁘지 않지만 그건 아주 위험하단다. 또 정원에는 기다란 장대를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조심해야 해. 또한 사람들 중에는 교활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단다. 네가 사람들 틈에서 생활했다면 그들의 습성을 배웠겠지. 신중하게 판단하고 행동하길 바란다. 다음으로 아빠 참새는 둘째 참새에게 물었어요. 둘째야, 넌 어디서 살았니? 둘째는 짐짓 명랑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임금님이 사는 궁궐에서 살았어요. 그러자 아빠 참새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했어요. 궁궐은 네가 있을 만한 곳이 못 된다. 그곳에는 우리에게 필요 없는 금이나 장식들이 많다. 우리들이 살기에는 마구간 같은 곳이 좋단다. 아빠 말씀이 옳아요. 아빠 참새가 셋째 참새에게 물었어요. 그래, 너는 어디서 살았니? 저는 시골에서 살았어요. 먹을 것을 찾아서요. 그래서 먹이는 그렇게 부족하지 않았답니다. 잘했구나. 참 잘했어. 하지만 일하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한다. 일하는 사람들은 재주가 많아. 그 사람들의 재주는 배우더라도 항상 조심해야 한다. 셋째 참새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빠 참새가 막내 참새에게 물었어요. 막내야, 너는 가장 어리니 얼마나 고생이 많았니? 이제부터 나와 함께 살자. 그러자 막내 참새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빠, 저는 바람에 실려 교회에 떨어졌었답니다. 전 그곳에서 많은 것들을 배웠어요. 모든 참새들의 아버지이신 하느님이 저를 먹여주고 키워주셨어요. 아버지는 크게 기뻐했어요. 막내야, 네가 가장 큰 영광을 받았구나. 네가 다른 이들에게 나쁜 일을 하지 않고 착하게 산다면 하느님은 너를 지켜주실 것이야. 넌 언제나 평화롭게 살 수 있어. 다른 참새들도 환히 웃으며 아빠 참새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그리고 각자의 마음속에 작은 꿈을 심었지요. 나중에 커서 어떤 참새가 될까 하고 아빠 참새처럼 되고 싶다는 꿈과 함께 말이에요. 오늘의 동화 하늘나라의 결혼잔치. 한 소년이 성당에 갔어요. 성당에서는 미사 중이었답니다. 신부님의 말씀은 계속되었어요. 여러분, 하늘나라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은 똑바른 길을 가야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소년은 바로 길을 떠났어요. 소년은 뒤도 안 보고 앞만 보고 걸어갔답니다. 신부님 말을 듣고서 말이에요. 한참을 걸어 소년이 도착한 곳이 있었어요.
그곳이 어디였냐고요? 바로 성당이었지요. 성당에서는 미사 준비가 한창이었어요. 이곳이 하늘나라인가 봐. 너무나 화려한 곳이었기 때문에 소녀는 하늘나라인 줄 알았어요. 소녀는 기뻐서 소리 질렀답니다. 미사가 끝난 후 성당 지기가 소년에게 다가왔어요. 얘야, 미사가 다 끝났으니 돌아가거라. 싫어요. 전 나가기 싫어요. 이곳이 하늘나라인데 어디를 나가요? 성당 지기가 신부님께 가서 말했어요. 소년 하나가 여기가 하늘나라인 줄 알고 있습니다. 미사가 끝났다고 나가라고 했지만 나가지 않네요. 그럼 그냥 있게 해주게. 신부님은 소년에게 갔어요. 그리고 물었지요. 시키는 일을 하겠느냐? 네, 그러겠습니다. 소년은 대답했답니다. 소년은 성당에 머물면서 성모상을 보았어요. 저분이 성모님이시군요. 성모님께서는 야위셨네요. 이제부터 제가 먹는 음식에 반을 드릴게요. 소녀는 그날부터 자기 몫의 음식 중에서 반을 먹고 반은 성모상에다 가져다 드렸지요. 성모상은 소년이 주는 음식을 받아 먹었어요. 얼마가 지났답니다. 와, 세상에 이럴 수가 있어? 사람들은 깜짝 놀랐어요. 성모상이 살쪄 있었던 거예요. 거참 신기한 일이군. 신부님도 이해할 수가 없었지요. 신부님은 이유를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늦도록 성당에 있었답니다. 신부님은 드디어 그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얼마 후 소녀는 며칠 동안 끙끙 앓았답니다. 병이 낫자마자 소녀는 제일 먼저 성모상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었어요. 제가 그동안 아팠어요. 죄송해요. 그러자 성모상이 말했어요. 내 마음을 잘 안단다. 다음 주에 너를 결혼잔치에 데려가고 싶구나. 소녀는 곧바로 신부님께 말했어요. 그러자 신부님이 소녀에게 부탁했죠. 얘야, 나도 데려가 달라고 하면 안 되겠니? 소녀는 신부님의 말을 전하자 성모님이 말했어요. 너만 오너라. 그리고 그 다음 주일에 소녀는 성체를 받아 먹다가 쓰러져 숨을 거두었답니다. 소녀는 하늘나라의 결혼 잔치에 참석하게 된 거랍니다. 소녀는 성모님에게 정성을 다했습니다. 몸이 몹시 아픈데도 성모님의 식사를 챙겨주었던 것입니다. 성모님은 아주 크고 근사한 것보다 작고 초라하지만 정성을 다하는 마음에 더 많은 사랑을 주었습니다. 무엇인가 간절히 원하는 게 있다면 정성을 다해보세요. 언젠간 반드시 이루어진답니다. 오늘의 동화 유리산. 옛날에 어떤 왕이 있었어요. 그 왕에게는 공주가 하나 있었지요. 유리산을 지은 왕은
큰 소리로 말했답니다. 저 유리산을 오를 수 있는 용감한 사람이 있느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공주와 결혼시키겠다. 그때였어요. 공주를 몹시 사랑하는 청년이 있었거든요. 그 청년은 왕에게 물었지요. 저 같은 처지의 사람도 유리산만 오르면 공주님과 결혼을 할 수 있습니까? 물론이다. 그 말에 공주가 그 청년에게 말했어요. 저도 함께 가요. 제가 도울 수 있는 건 도울게요. 공주와 청년은 유리산에 올랐답니다. 그러나 곧 공주는 미끄러져 유리산에 갇히고 말았어요. 세상에, 이를 어쩐단 말이냐? 청년도 왕도 슬퍼했답니다. 그러나 누구도 공주를 찾을 수 없었지요. 그런데 말이에요. 공주는 사람들이 자기를 찾고 있다는 사실도 모르는 채 깊은 동굴 속에서 무서운 늙은이를 만났답니다. 내 시중을 들어주면 목숨만은 살려주지. 겁을 잔뜩 먹은 공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늙은이는 그 다음날부터 산에 올랐지요. 그 늙은이는 주머니에서 사다리를 꺼내 벽에 세우고 위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다 올라가서는 사다리를 끌어 올렸답니다. 공주는 물끄러미 그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지요. 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면 나갈 수 있을 텐데. 늙은이가 나간 다음 공주는 그 늙은이를 위해 음식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늙은이의 잠자리를 봐주었지요. 그 늙은이가 시키는 것을 다 해야만 했던 거예요. 밤이 되면 늙은이는 어마어마한 양의 금은 보화들을 가지고 돌아왔어요. 그렇게 세월이 많이 흘렀답니다. 아줌마, 이것 좀 해. 늙은이가 말했어요. 공주는 이제 아줌마가 된 거예요. 그러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늙은이가 밖으로 외출을 나갔을 때 공주는 모든 문을 잠갔어요. 꽝꽝꽝! 문 열어! 늙은이였어요. 열지 않겠어요. 공주가 딱 잘라 말했지요. 화가 난 늙은이는 들어갈 구멍을 찾아 집 주위를 요리조리 둘러보았어요. 아줌마 뭐 하는 거야? 늙은이는 궁금해서 조금 열려진 창문으로 얼굴을 들이밀었어요. 그때였어요. 아야, 아파라. 창틀에 늙은이의 수염이 끼었던 거예요. 사다리를 내놔. 그렇지 않으면 더 아프게 할 거야. 알았어. 주면 되잖아. 늙은이는 할 수 없이 사다리를 건네주었어요. 공주는 얼른 집을 빠져나와 사다리를 타고 위로 올라갔답니다. 공주가 돌아오자 왕은 무척 기뻐했어요. 그러나 공주는 둘레둘레 주변을 살펴보았지요. 그때 기둥 뒤에서 청년이 나왔어요. 그도 지금까지 공주를 기다린 거예요. 공주와 청년은
늦은 결혼을 했지만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오늘의 동화 두꺼비와 소녀. 옛날 옛날에 어떤 소녀가 살고 있었어요. 그 소녀의 어머니는 매일 우유 한 병과 빵 한 개씩을 소녀에게 주었지요. 소녀는 마당에서 그것들을 먹었답니다. 그날도 소녀는 마당에서 빵과 우유를 먹고 있었는데 볼이 불룩하도록 빵을 넣고 오물오물 씹어먹고 있는 소녀의 모습은 너무도 귀여웠어요. 그런데 마당 울타리에서 두꺼비 한 마리가 불쑥 튀어나오는 거예요. 소녀는 두꺼비가 무엇을 하나 조용히 지켜보았어요. 두꺼비는 콩콩콩 뛰어오더니 우유병에 머리를 쳐박고 홀짝대기 시작했어요. 호호! 소녀는 그 모습이 너무 귀여워서 계속 바라보면서 좋아했지요. 다음 날부터 소녀는 매일 같은 시간에 나와서 빵과 우유를 먹었어요. 두꺼비도 어김없이 나타나 소녀의 우유를 마셨답니다. 가끔 두꺼비가 안 나올 때면 소녀는 노래를 불렀어요. 두꺼봐, 두꺼봐, 어디 간 거니? 어서 나와서 나랑 재미있게 놀자꾸나. 두꺼봐, 두꺼봐, 내가 맛좋은 우유를 가져왔으니 나랑 같이 먹자꾸나. 그러면 두꺼비는 즉시 울타리 사이에서 튀어나와 우유를 받아 먹었어요. 참 맛있게 먹었답니다. 그러더니 어느 날부터인가 두꺼비는 작은 구슬이나 반짝이는 돌멩이 같은 걸 놓고 가는 거예요. 아마도 감사의 표시였던 것 같아요. 소녀는 그 작은 물건들을 소중하게 모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소녀는 문득 궁금했답니다. 두꺼봐, 넌 왜 우유만 먹고 빵은 안 먹는 거니? 두꺼비는 소녀가 묻는 말을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계속 우유만 먹었어요. 그러자 소녀는 재미있어서 또 노래를 불렀답니다. 두꺼봐, 두꺼봐, 우유만 먹지 말고 빵도 먹어보렴. 그런데 부엌에 있던 어머니가 이 노랫소리를 들었던 거예요. 얘가 누구랑 얘기를 하고 있지? 그런데 자기 딸이 징그러운 두꺼비랑 놀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는 너무 놀라서 막대기를 휘둘러서 그 자리에서 두꺼비를 죽여버렸답니다. 아, 엄마가 내 친구를 죽였어. 소녀는 자지러지게 울었답니다. 그러나 엄마는 얼마 있으면 잊어버리겠지 싶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소녀는 그날부터 시름시름 앓고 빵과 우유도 먹지 못했어요. 그러더니 세상을 떠났지요. 친구를 잃은 슬픔이 그만큼 컸던 거랍니다. 하찮은 두꺼비라도 우습게 알면 벌을 받게 됩니다. 어머니도 징그러운 외모만 보고 두꺼비를 판단한 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의 동화 백설 공주. 어느 나라에 눈처럼 흰 살결과 피처럼 붉은 입술과
수처럼 검은 머리카락을 가진 공주가 태어났어요. 왕비는 너무나 아이를 예뻐해서 백설공주라고 이름을 지어주었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왕비가 죽고 왕은 새로 아내를 맞이했어요. 그 여자는 예쁘긴 하지만 마음은 너무나 흉측한 여자였어요. 그리고 새 왕비는 마법 거울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왕비는 매일 거울을 어루만지며 물어보았어요.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바로 왕비님이십니다. 거울이 이렇게 대답하면 왕비는 깔깔깔 웃으며 만족해 했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났을 때였어요.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예전엔 왕비님이셨지만 지금은 백설공주가 훨씬 더 예쁩니다. 왕비는 질투심에 몸을 부르르 떨었어요. 안 그래도 하루가 다르게 예뻐지는 백설공주를 보며 불안해하고 있었거든요. 왕비는 참지 못하고 사냥꾼에게 명령했어요. 당장 백설공주를 숲으로 끌고 가 죽이거라. 그러나 마음이 약한 사냥꾼은 백설공주를 죽이지 못했어요. 몰래 도망치게 하고는 왕비에게 거짓말을 했지요. 도망간 백설공주는 숲을 헤매다 아주 작은 집을 발견했어요. 그 집에 있는 것은 그릇이든 옷이든 모두 작았답니다. 너무 피곤한 백설공주는 식탁에 차려진 음식을 맛보고 작은 침대에 몸을 구부리고 잠들었어요. 날이 어두워지자 집주인들이 돌아왔어요. 이 작은 집의 주인은 일곱 명의 난쟁이였답니다. 와, 이게 누구지? 누구지 몰라도 너무 아름다운 분이시다. 난쟁이들은 모두 백설공주에게 반했어요. 백설공주는 부스스 잠에서 깨어난 뒤 난쟁이들에게 사정 이야기를 했어요. 난쟁이들도 백설공주를 불쌍히 여겼지요. 좋아요. 여기 있도록 해요. 하지만 왕비가 곧 당신이 살아있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일을 나간 사이에 아무에게도 문을 열어주어선 안 돼요. 백설공주는 그러겠다고 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왕비는 곧 백설공주가 살아있다는 걸 알게 되었답니다. 거울은 거짓말을 안 하니까요. 계속 아직도 백설공주님이 가장 아름다우십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못된 사냥꾼이 나를 속였구나. 좋다. 그렇다면 내가 직접 처치해 주마. 사악한 왕비는 사과의 독을 잔뜩 묻혀서 숲으로 갔어요. 아가씨, 아가씨, 사과 좀 사세요. 아주 신선하고 달콤하답니다. 백설공주는 창밖으로 사과 장수를 보고 말았어요. 안 돼요. 난쟁이들이 아무에게도 문을 열어주지 말라고 했거든요. 에이, 그러지 말고 이 사과를 한번 봐요. 얼마나 잘 익었는지 몰라요. 백설공주는 사과를 보았어요. 붉고 윤이 나는 게 정말 맛있는 사과 같았지요. 그리고 사과 장수 할머니의 모습도 매우 착해 보였어요.
그래서 백설공주는 문을 열고 사과를 받았답니다. 하지만 사과를 한 입 깨무는 순간 공주는 그 자리에 풀썩 쓰러지고 말았어요. 호호, 이제야 내 질긴 목숨도 끊기는구나. 이제 내가 세상에서 제일 예쁜 여자야. 집에 돌아온 난쟁이들은 쓰러진 공주를 보고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계속 울기만 했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공주님을 땅에 묻을 수 없어. 맞아, 맞아. 난쟁이들은 투명한 유리관에 공주를 고이 눕혔답니다. 그리고 관 주위에 둘러서서 울고 있었어요. 마침 그 옆을 지나던 왕자가 투명한 유리관에 누워있는 백설공주를 보았어요. 자기도 모르게 반해서 다가가 살짝 입을 맞추었답니다. 그런데 그 바람에 공주의 목에 걸려있던 사과가 튀어나온 거예요. 백설공주는 다시 살아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늠름한 왕자의 모습에 반했답니다. 두 사람은 난쟁이들의 축복을 받으며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어요. 오늘의 동화, 돌아온 왕자와 공주. 왕과 두 명의 신하가 사냥을 나갔어요. 그들은 왕과 신하의 복장이 아니라 사냥꾼의 복장을 하고 있었는데 셋 다 늠름하고 멋있었답니다. 양을 치던 세 자매가 이 모습을 보고 한마디씩 했어요. 첫째는 왕이 마음에 들었고 둘째는 오른쪽에 있는 신하가, 셋째는 왼쪽에 있는 신하가 마음에 들었어요. 오, 정말 멋진 분들이야. 저런 분들과 결혼하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왕과 두 신하는 세 자매의 이야기를 모두 들었어요. 그래서 왕은 첫째를 아내로 맡고 나머지 두 신하는 둘째와 셋째를 각각 아내로 맞았어요. 하지만 둘째와 셋째는 왕비가 된 언니에게 은근히 질투를 느꼈어요. 처음에 사냥꾼 옷을 입고 있을 때는 누가 왕이었는지 알 수 없었으니까 그렇게 얘기했던 거야. 맞아, 나도 가운데 있는 사람이 왕인 줄 알았다면 왕과 결혼하겠다고 했을걸? 그러던 중 왕비는 아기를 가지게 되었어요. 왕은 두 신하를 데리고 사냥을 나가면서 두 자매들에게 말했지요. 왕비는 홀몸이 아니니 잘 보살펴 주시오. 두 자매들은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했어요. 그러나 왕비가 왕자를 낳자 아기를 강물에 버렸답니다. 그때 마침 하늘을 날던 새가 이렇게 노래했어요. 너희들은 죽음으로써 죄를 갚게 될 것이다. 두 자매는 콧방귀를 끼며 달아났답니다. 그리고 왕이 돌아왔을 때 일부러 흐느끼며 말했어요. 왕비님께서 글쎄 강아지를 낳으셨습니다. 하늘의 뜻이니 어쩌겠소. 그러나 왕은 오히려 덤덤하게 받아들였답니다. 한편 강가에서 낚시를 하던 어부가 아기를 건져 올려 정성껏 키웠어요. 그 어부의 아내는 아기를 낳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1년 뒤 왕비는 또 왕이 없는 사이
왕자를 낳았답니다. 이번에도 두 자매는 아기를 강에 버렸어요. 그러자 작은 새가 나타나 저주의 노래를 불렀지요. 이렇게 엄청난 짓을 저지르고도 너희가 살아남을 수 있을 줄 아느냐? 그러나 두 자매는 작은 새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지요. 자매들은 왕에게 왕비가 또 강아지를 낳았다고 했어요. 왕은 이번에도 덤덤하게 받아들였답니다. 그리고 어부는 두 번째 아기도 받아서 잘 키웠어요. 또 1년이 지난 뒤 왕이 궁궐에 없을 때 왕비는 딸을 낳았답니다. 그러나 사악한 자매는 그 아기도 강에 버렸어요. 그러자 또 새가 나타나 소리쳤지요. 너희는 반드시 죽음의 벌을 받게 될 것이야. 자매는 왕이 돌아오자 쪼르르 달려가 말했어요. 이번엔 왕비님이 고양이를 낳으셨지 뭐예요. 왕도 이제 도저히 참을 수 없었어요. 자매들의 말만 믿고 왕비를 어두운 감옥에 쳐넣었답니다. 그렇게 10년이 흘렀어요. 왕은 또 사냥을 나갔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피리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왕은 자기도 모르게 그 소리를 따라갔답니다. 그랬더니 아주 잘생긴 소년 둘과 어린 여자아이가 풀밭에 다정하게 앉아 있었지요. 왕은 호기심이 생겨서 말을 걸어보기로 했어요. 너희는 누구냐? 저희는 어부의 자식들입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어부는 아이를 낳지 못한다. 그럼 직접 가셔서 여쭤보시지요. 아이들은 왕을 모시고 어부의 집으로 왔어요. 아버지, 저희들이 아버지의 자식이 아니라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어부는 이제 사실을 말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입을 열려는데 그 전에 새들이 먼저 날아와 노래하기 시작했답니다. 오, 고결한 왕이시여. 드디어 당신의 아들, 딸들을 찾으셨군요. 이렇게 훌륭한 왕자와 공주를 낳으시고도 왕비님은 감옥에서 울고 계시네. 왕비님의 자매들은 왕자님과 공주님을 강물 속에 버렸지만 착한 어부가 건져서 키웠답니다. 왕은 그 노래를 듣고 너무 놀랐어요. 10년 만에 만난 아이들을 안고 울었지요. 그러고는 궁궐에 돌아가 왕비를 풀어주었어요. 그리고 마음씨 고약한 두 자매를 죽였답니다. 새들의 예언대로 죽음으로써 죄의 대가를 치른 거예요. 오늘의 동화 가난한 어부의 아들. 옛날 인도의 한 도시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갑자기 적이 쳐들어왔어요. 많은 돈을 가지고 오면 그 사람을 시장으로 삼고 우린 물러가겠다. 적군들은 어부의 아들을 인질로 삼았어요. 어부는 많은 돈을 가지고 왔답니다. 그러나 아들은 이미 도망친 후였지요. 어부는 아들을 찾지 못했지만 그 도시의 시장이 된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어부를 시장 가카라고 불렀답니다. 시장 가카라고 부르지 않으면 죽음을 면치 못했어요. 도망을 간 어부의 아들은 산이 있는 숲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저건 뭐야? 갑자기 산이 활짝 열리며 커다란 성이 나타났어요. 그 성은 마법의 성이었어요. 모든 것들이 검은 천으로 덮여 있었지요. 성에서는 세 명의 공주가 어부의 아들을 맞았답니다. 세 명의 공주 역시 검은 옷을 입고 있었어요. 저희들 말을 잘 들으세요. 앞으로 1년 동안 우리에게 말을 걸어서는 안 됩니다. 원하는 게 있다면 그것만 말해야 해요. 얼마 동안 어부의 아들은 그곳에서 살았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은 아버지가 너무 보고 싶었어요. 아버지에게 가고 싶으면 가세요. 하지만 지갑을 가지고 가시고 일주일 안에 돌아오셔야 합니다. 어부의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갔지만 예전의 집에는 아버지가 살고 있지 않았답니다. 우리 아버지 못 보셨습니까? 어부입니다. 아들은 여러 사람에게 물어보았어요. 그러자 사람들은 따끔하게 야단을 쳤답니다. 어부라는 말을 쓰면 안 되네, 절대로. 이유를 들은 아들은 아버지를 찾아갔어요. 어떻게 가난하던 어부가 이렇게 되셨습니까? 아들아, 가난한 어부라고 말하지 마라. 이 도시의 장관들이 그 말을 들으면 너는 죽음을 면치 못한다. 그러나 아들은 입버릇이 되어 그 말을 계속했어요. 그러다가 교수대에 끌려가게 되었답니다. 마지막으로 소원이 있습니다. 바닷가에 있는 집에 다녀올 수 있게 해주십시오. 허락을 받은 아들은 옛날에 살던 집에 가서 어부로 일을 할 때 입었던 옷을 입고 돌아왔어요. 보십시오. 전 어부의 아들입니다. 저는 어부로 일하면서 아버지 어머니와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아들의 이야기를 들은 후 고개를 끄덕였어요. 부모님을 모시고 돌아가거라. 사람들은 그들 부모님과 함께 돌려보냈어요. 그래, 어떻게 지냈니? 아들은 그동안 경험했던 것들을 부모님께 이야기해 주었답니다. 뭐라고? 아무리 생각해도 그 검은 옷을 입은 공주들은 이상하구나. 양초를 가지고 가서 촛농을 그 공주들에게 떨어뜨려 보아라. 아들은 겁이 났지만 공주에게로 가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했어요. 이 나쁜 놈! 우르륵 쾅쾅 성이 무너지는 소리가 났어요. 아들은 성을 얼른 빠져나왔지요. 그리고 성은 땅속으로 가라앉고 말았답니다. 가난했다가 부자가 된 사람들은 가난했을 때의 생활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밥을 먹지 못할 만큼 가난했던 기억이 살아가는 데 아주 큰 힘이 된다는 사실을 잊고 지내기도 합니다. 어부는 시장이라는 높은 관직에 오르자 어려웠던 어부 시절을 잊었나 봅니다. 그러나 어부의 아들이 그것을 깨닫게 해주지요. 어려울 때를 기억하는 사람이 크게 된답니다.